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 날짜는 조금 지나기는 했는데 2023년 2월일 거예요. 네, 2월인데 2월에는 아무래도 숫자 2가 많은 날이 좀 있죠. 뭐 2월 22일 콩콩절이 좀 지나기는 했는데 사실 그때 내가 좀이 자료를 완성을 못했어요. 네. 2월 22일 콩콩절. 그래서 한번 이번에 기획을 해봤어요. 사심 역사. 아무래도 이 사심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복되잖아요. 그 역사할 때그 사자의 마음심자인데 사실 그냥 그 내가 고르고 싶은 주제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심 역사거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 짜잔. 2등이 있기에 1등도 있다. 부제가 좀 심상치 않죠? 콩라인의 역사. 네. 오늘 여러분들은 숫자 2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자, 어원 의미로 2등은요. 기준에 따른 순위를 매겼을 때그두 번째를 차지하는 뜻하는 것이 2등이죠. 이 2등을 그, 순, 우리말로 하면, 버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1등을 순, 우리말로, 으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2등은 순, 우리말로, 버금이라고 해요. 3등은 내가 잘 모르겠어. 보통 사람들은 2등보다는 1등을 더 많이 기억하죠. 역사에도 사실 1등은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대 FIFA 월드컵의 역사 하면요. 보통 우승팀은 빨리빨리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나도 우승팀은 항상 그렇게 빨리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준우승팀이 누구였나? 할때 가끔 기억이 안날 때가 있어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자, 근데 2등은요. 되게 마음고생이 심하고 인생이 편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요. 물론 1등이나 2등이나 그 결과를 위한 노력의 가치는 소중한데 하지만 2등은 1등에 가려져서 인정받기 힘든 처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허탈감, 패배감, 상실감에 의해 마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서 2등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역사에서 1등에 대한 기록은 많은데 2등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어떤 2등은 기억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록이 남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서 역사에 쓰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그 백제 5천 결사대를 지휘했던 계백이 660년 황산벌 전투에서 전사한 거는 다들 알지만 언제 태어났는지 기록이 안 남아 있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삼국시대의 역사 인물들은 정확한 생물 연도를 알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고구려가 멸망한 시점에 당나라가 백제와 고구려뿐만 아니고 신라가 삼국시대 때 썼던 역사책까지 다 태워버려요. 신라도 진흥왕 시대 때 국사라는 책을 편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당나라가 이 668년 이후 삼국에 써졌던 역사책들을 다 태우는 이유 중 하나가 분명 신라도 중국과 교류를 했던 기록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삼국의 나라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굴욕적인 내용을 담았던 기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가 그렇게 굴욕의 대상이었던, 그러니까 자기네를 굴욕시켰던 그 1순위가 고구려거든. 근데 고구려랑 백제랑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서로 동맹관계였고, 그리고 고구려 광개토태왕 시절에는 고구려랑 신라랑 손을 잡은 적이 있어요. 하다 보니 삼국의 역사책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 삼국의 역사들은 막
인물들의 정확한 생물년도 이런 걸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삼국사기에도 이게 좀 정확히 안 나와 있기도 해. 좀 안타까운 사례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등도 지키지 못한다면요, 2등보다 더 빠르게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2등이 아이덴티티가 된 사례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박명수 씨, 막 연예계에 관련해서 대상 바로 다음 상인 최우수상을 받은 경우가 많고요. 홍진호 씨, 말이 필요 없죠. 2등도 잘한 거야. 밈을 남겼지.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는 이거는 그 축구 대표팀 한정인데요. 피파 월드컵 최고 성적이 준우승만 3번 했어요. 엄청난 콩라인이야. 그리고 이제 야구에서는 키움 히어로즈가 있는데 현재 KBO 리그 10팀 중에 유일하게 최고 기록이 한국 시리즈 준우승이에요. 2021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NC 다이노스도 우승했고 2021년에 KT 위즈도 우승했어. 이제 우승 못해본 팀은 키움 히어로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가장 슬픈 사례는요, 1등이랑 막 2, 3, 4등의 실력차가 엄청나게 커. 그러면 영원한 2등이 되는 거야. 그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좀 있죠. 대표적으로 그 동계올림픽에서의 아사다마오가 있지. 물론 아사다마오도 세계선수권에서는 우승한 적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 각종 대회 우승을 할 수 있어서 김연아 선수한테 뒤지죠. 그래서 아사다마오는 영원한 2등이 된 거지. 하지만 위안 요소가 있었으니 선망과 질투의 대상으로서 1등이 시달리는 부담감은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게 2등의 위안 요소라고나 할까요? 뭐 좋은 게 좋은 건 뭐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2등보다 행복한 3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왜 나오냐면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이런 데서는 메달을 1등부터 3등까지 줘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심리적으로 은메달 수상한 사람보다 동메달을 수상한 사람이 더 기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 메달리스트들 사진 찍을 때 보면 이게 알게 모르게 은메달리스트보다 동메달리스트가 좀 더 표정이 밝아요. 이유가 있는 게 1등은 내가 1등이야 하면서 완전 기뻐하는 거고요, 2등은 사실 마지막까지 가서 진 거잖아. 그러니까 나 1등 마지막만 이겼으면 1등인데 그 한 판을 져서 2등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마지막에 패배라는 게 좀 서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회가 토너먼트를 열렸다 치면요, 2등은요 마지막 경기를 져요. 근데 토너먼트에서 3, 4위 결정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메달을 따는 3등은 마지막 경기를 이겨요. 그러니까 준결승전에서 지더라도 그 다음 경기를 이기면 3등인 거야. 그래서 3등은요, 어쩌면 못 딸 수도 있었는데 메달이라도 딴 게 어디야 하는 기쁨이 있대요. 뭐 올림픽에선 그런 경우가 많고, 아시안게임 남자 종목 한정인데요, 이거는 아시안게임 남자 종목에서는 사실 금메달이 아니면 조금 남자들이 좀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예술체육위원 그 기준 포인트가요, 올림픽은 메달 색깔이 상관이 없는데 아시안게임은 금메달만 인정이 되거든요. 좀 그런 사정이 있어요. 네,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선수들이 금메달을 못 메다는 이유가 있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긍정적인 생각. 홍진호 선수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고 하지만 2등도 많이 하면 사람들이 기억해준다고. 오히려 이제 홍진호 선수는 2등이 아이덴티티가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콩콩절을 기념하고 있잖아. 자, 그리고 골프 황제로 불렸던 타이거 우즈의
아빠인 얼 우즈가 이런 말을 남겨요. 오직 한 사람 또는 한 팀만이 자신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감동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그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 요즘에 시골 학교 그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대단행을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 김인석 씨가 선생님이었고 그 권진영 씨랑 임혁필 씨가 그 학생 역할로 나왔는데 거기서 권진영 씨가 자기가 전교 1등이라고 한 얘기가 있었죠. 거기서 김인석 씨가 혀를 차면서 두 명밖에 없는데 무슨 전교 1등이냐고. 그럼 거기서 이 2등은 꼴찌가 되는 거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내가 방송 시작할 때 좀 몇 번 들었던 노래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을 작곡하고 불렀던 가수 유나 씨는요. 아, 그 원래 그 실명이 고유나 씨고요. 그래서 예명이 유나고요. 그러니까 실명으로 활동하는 거야 이분은. 고유나 씨고 그리고 가톨릭 세례명이 카타리나예요. 개인적으로 그 유나 씨 같은 경우 신자라서 좋아한 것도 있어. 이런 말을 남겨요. 1등은 항상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고 모든 영광은 1등이 가져가지만 길게 가는 건 2등이다. 실제로 유나 씨가 좀 커리어가 그 2007년, 2006년, 2007년 그때쯤에 데뷔했던 가수들 중에서는 굉장히 커리어가 긴 편에 속하는 게 비밀번호 486 1위를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후속곡 활동들이 그때 이제 묻혔던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때 YG에서는 빅뱅이 한창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이었어. 네, 그 노래 불렀고 2007년 하반기를 강타한 전설의 텔미가 있었죠. 네, 그 사이에 꼈어. 그랬던 적이 있대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은 1인지야 만인지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1인지야 만인지상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거 옛날에 군주정의 때 썼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군주는 아니야. 군주가 당연히 1인자죠. 근데 군주는 아니고 관료들 중에서 최고의 권한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일종의 재상이었던 거야. 그 예를 들자면 뭐 중국 역사에서는 그 재상을 그 관직의 이름을 승상이라고 불렀거든요. 중국 그 중국의 제국에서는 승상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삼성 육부제를 시행한 이후에는 그 문화시중이라는 관직이 도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신라에서도 시중이라는 자리가 생겼는데 그런 자리고 고려에서는 이제 당나라의 제도를 조금 그 변형해서 문화시중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그 의정부의 이제 세 명의 정승이 최고의 세 명이잖아요. 정일품. 그 정일품 관등 세 명 중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준 사람 한 명이 바로 영의정부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이제 여러 나라들의 민주정에서는 총리가 이 역할을 대신 하죠. 그리고 이제 2001년에 나왔던 진우시연의 노래 중에 AU라는 노래가 있어요. 진우시연 아마 이게 3집 앨범이었을 거예요. 은메달 따고도 너 울 때 AU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냥 노래 따라 부르긴 했는데 아 이게 이런 노래구나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자, 부정적인 생각. 홍진호 선수는 또 이런 말도 남겼어요. 진정한 패배자는 준우승이다. 마지막 순간에 패한 사람이잖아. 자, 그리고 이제 1960년대에 미국이랑 소련이 그 우주 경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냉전 시대에.
이때 그 소련의 우주비행사였던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인류 최초로 그 우주선 타고 갔다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의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남겨요. 찰스 린드버그의 이름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대서양을 두 번째로 횡단한 사나이 이름을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니까 찰스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첫 번째로 횡단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도 내가 찾아서 써놨지만 대서양을 두 번째로 횡단했던 사람은 앨런 셰퍼드인데 그 이름을 언급은 안 했어요. 이 국회의원이. 이러고 나서 미국은 이제 휴스턴에 나사를 만들게 된 거지. 휴스턴에 나사를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휴스턴에 이제 케네디 우주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휴스턴 야구팀 이름이 휴스턴 애스트로스예요. 그 애스트로스가 그 약간 그 우주 관련된 그 용어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휴스턴이 그 우주 기지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약간 휴스턴 애스트로스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진 팀이었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생각. 자,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 그리고 한때 감독도 했었던 문호준 선수는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나는 준우승을 모른다. 물론 준우승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야구 감독인 선동열 전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포츠에서 2등은 꼴찌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코미디언 박성광 씨.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네,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이라는 코너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는 내가 넣지는 못했는데요. 그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있죠? 그 케네디 가문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1등이 되어라. 2등은 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뭐 믿거나 말거나 위인전에 있더라고. 자, 그럼 콩라인은 뭐냐? 인생에서 2등만 줄기차게 한 사람들을 콩라인이라 불러요. 어원은 당연히 홍진호 선수고요. 이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활동을 할 때 스타리그 공식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준우승은 많이 해요. 근데 이 공식 대회라는 게 그 일종의 그 좀 쳐주는 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승을 아예 못한 건 아닌데 그 공식적으로 좀 이 팬들이 인정해주는 대회가 있어. 그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홍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대에 임요환 선수가 있었잖아요. 임요환 선수가 있었고 또 테란 쪽에는 이윤열 선수가 있었고 네 뭐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그 다음 세대의 그 스타크래프트 최강 자리는 아직 그 아마 그 군복무가 끝나지 않은 이영호 선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영호 선수가 모르겠어요. 전혀 그 소집 해제하고 나서 복귀를 언제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홍진호 선수가 선수 생활 더 오래 했었더라도 과연 그런 큰 대회에서 뭐 예를 들자면 그 아프리카 TV의 그 ASL 뭐 이런 데 우승할 수 있었을까 하면 좀 의문이 들어요. 이영호 선수가 네. 그리고 이 준우승만 반복하는 선수들을 홍진호의 후계자라는 의미로 콩라인이라 불러요. 이 홍진호 선수의 본명이 아니 그 이름 홍씨를 막 약간 홍, 콩 약간 그 의미가 좀 약간 소리 약간 입세기 약간 공기 약간 이게 좀 느낌이 비슷하거든. 그래서 콩라인이라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역사 속에
주요 콩라인 인물들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삼국지 시대에 장료가 있는데요. 장료는 원래 처음에는 그 형주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정원이라는 사람의 부하로 나와요. 근데 이게 여포에 이은 2인자였어요. 이게 여포는 그 당시 정원의 양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여포가 어떻게 했죠? 그 동탁이 아끼던 말, 적토마를 선물해 준 것과 함께 여포는 바로 그 양아빠인 정원을 죽이고 그 목을 동탁한테 갖다 바쳤죠.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탁의 부하로 들어갔지. 당연히 그 여포가 정원을 죽이고 동탁한테 투항을 했으니까. 근데 동탁의 이 휘하 장군들 중에서 역시 1인자는 여포였어요. 이제 여포가 좀 머리가 좀 안 돼서 그러지. 그 다음에 여포가 아니더라도 이각 곽사 장제 번주의 그 사인방이 있었어. 나중에 이제 그 동탁이 또 여포에 의해서 또 죽잖아요. 여포가 양아빠를 두 명을 버리잖아요. 참 그것도 대단해. 여포가 양아빠 두 번 버린 거. 근데 이 여포가 양아빠 두 번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윤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정권을 잡아요. 근데 이제 여포가 그 사인방을 상대하러 간 사이에 장은성이 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여포는 그 다음에 이제 떠돌이 신세가 됐다가 그 진류성에서, 원래 이제 그 진류가 조조의 고향이거든요. 조조의 고향인데 그 진류의 태수였던 장막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뭐냐, 원래 그 조조가 이제 낙양성에서 동탁의 그 손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진궁이라는 사람이 그 진류성에서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진궁은 그 조조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그 진류에 남은 거야. 근데 이 진궁이 여포랑 손을 잡네? 그래서 이제 또 여포는 고순, 진궁 이런 사람이 이은 2인자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포는 그 나중에 그 뭐냐, 유비한테 서주성을 뺏어서 갖고 있다가 조조랑 유비의 연합군에 의해서 깨지죠. 그래서 이제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합의성에서 여포가 잡히는데, 그때 이제 조조가요 그 장료를 중용을 해요. 장료를 중용을 하고 여포랑 진궁은 처형을 시켜요. 여포랑 진궁은 처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장료는 이제 조조의 부하로서 평생을 바치게 되죠. 근데 조조의 최측근 부하들은 이제 친동생인 조웅이라든지 친척 동생인 조인이라든지 그런 그 일명 그 조씨의 종친들이 1인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장료 서왕 이런 장군들은 다 2인자였던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장료는요 그 이제 합의성에서 그 관우를 꼬셔서 그 도원결의를 깨면 안 되니까, 죽으면 안 되는데, 뭐 잠시 조조한테 이제 조조랑 황숙의 가족들을 좀 의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를 제안을 한 사람이야. 장녀가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장녀는요 주군이 여러 차례 바뀌지만 부하들 중에 최고 서열을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마의. 사마의는 그 조조의 군사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제 흔히 말하는 군사는 또 책사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원래 이제 조조가 제일 가까이 이제 제일 서열 1순위로 쓰던 책사는 순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순욱이었는데 순욱이 이제 조조가 내가 위왕으로 책봉을 받아야겠다 하고 선언을 하는데 순욱이 조조의 위왕 책봉에 반대를 해요. 그래서 조조는 이제 그 원래 순욱이랑 순욱의 친척인 순유를 그 원래 이제 잠깐 가뒀다가 그 뭐냐 고향으로 보내요. 이제 고향으로 보내서 좀 자숙을 시키게끔 하는데 근데 이제 얼마 후에 그 순욱이 자살해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간 그 본인의 그 충정을 그렇게 이제 증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유도 화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조의 그 약간 질주를 그 약간 브레이크를 적절히 잡아줄 사람이 이제 없어지니까 조조는 그 이제 왕위에 오르죠. 그 위나라 위왕에 올라요. 그러니까 그 원래 제후들을 좀 왕에 책봉하기도 하거든. 그 자리에 오른 거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 사마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조의 책사들도 세대 교체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조조가 죽어요. 조조가 죽은 다음에 그 이제 위나라의 재상 약간 이런 역할을 사마의가 차지하게 돼요. 그 이제 조조의 손자인 조예 때 잠깐 쫓겨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 제갈공명이 쳐들어온다니까 갑자기 이제 사마의를 다시 불러내가지고 복직을 시키더라고. 근데 이제 그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예 초기의 승상 제갈량보다 앞선 평가를 받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공명이 죽을 때 이 사마의가 반드시 추격해 올 것이다 하니까 그 이제 부하들한테 작전을 알려줘요. 근데 이 작전을 알려준다는 게 그 공명의 그 형상을 한 나무 그 나무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공명이 타던 수레에다가 그거를 앉혀요. 네. 그래서 사마이를 속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공명이 산 사마 중다를 골탕 먹였다 하는 말이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죽어서도 적을 골탕 먹였다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사마이는 이제 공명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뭐 이제 그 초기 운명은 다 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느꼈겠지? 물론 이제 사마이가 살아있을 때 초기 망하진 않아요. 사마이의 아들인 사마소가 둘째 아들인 사마소가 촉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의 손자인 사마염이 이제 위나라 황제를 폐위를 시키고 본인이 황제에 올라요. 이긴 이 사람이 이제 서진 무제인데요. 서진의 무제 그 할아버지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고구려 고구건왕이 대표적으로 콩라인이죠. 고구건왕 본명은 고사유이고요. 이제 미천왕 고을불의 아들이고 이제 광개토태왕이 되는 고담덕의 할아버지죠. 근데 그 이제 선비족의 모용씨가 5호 16국 중에 16나라 중에 한 나라인 전현을 세워요. 전현이랑 후현이 그 모용씨의 나라거든요.
그 모용웨이의 아들인 모용황이 세운 나라인데 그 전현한테 매번 지는 거야. 이 매번 져가지고 그 환도성이 파괴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이제 나중에 전현이 그 저족의 전진한테 망해요. 그래서 전진이 동진 빼고 나머지 나라들을 다그 합쳤었는데, 그러니까 그뭐 흉노족, 강족, 선비족, 갈족 이 내부족들을 다 복속을 시켰었어. 그랬는데 이제 그 비수대전에서 전진이 지죠. 그러고 나서 전진이 몰라 그래요. 그 부견이 암살당하고 그 전진이 다시 한 10개 정도의 그 군소국가로 분열이 되면서 후연이 되는 거야. 뭐 어쨌든 그러는 동안 이제 고구 원황은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백제랑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백제왕이 근초고왕이네? 근초고왕의 본명은 원래는 초고로, 백제 초고왕이랑 똑같은데 초고왕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근초고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부여 초고예요. 부여 씨예요. 그래서 이 근초고왕과의 전쟁에서 계속 지다가 결국 자기도 져요. 자기도 전사해. 백제 화살 맞고 전사해요. 자, 근데 그 다음 세대에서는 이게 거꾸로 되는데, 이제 근초고왕의 손자인, 둘째 손자인 그 진사왕이, 원래는 그 침유왕의 아들인 아신이 너무 어려가지고 그 진사가 먼저 왕이 돼요. 진사가 먼저 왕이 되는데, 문제는 그때 고구려에서는 고국원왕의 손자인 광개토 태왕이 즉위를 해요. 그래서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이 그때부터 계속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 아신왕은 매번 나섰는데 매번 져요. 그래서 결국은 한강 이북 땅다 내줘요. 자기 시대 때. 그 다음에 그 장수왕 때는 한강 남쪽도 점령을 하는데, 이때 그 도린이 나라를 아주 열심히 첩자로서 말아 먹어줘가지고 그 원래 백제 장군들이 도망가서 고구려의 장군이 된 거야. 물론 이제 도림도 첩자였으니까 나중에 서로의 정체를 알았겠지? 응. 그랬는데 나중에 그 도망가던 계로왕을 잡아가지고 그 아차산성으로 끌고 와서 죽인 장군들이 이때 그 백제에서 도망쳤던 장수들이었어요. 그래서 좀그 고구원왕부터 시작된 그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그 고구려는 이제 그 고구원왕이 백제한테 죽었던 그 원수를 이때 말끔히 갚은 거지. 그 다음에 콩라인은 밀양박 씨가 있는데요. 사실 밀양박 씨는 박혁거세의 후손이고, 그리고 원래는 신라 초기 왕족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제 혁거세의 아들 남해차차홍의 사위였던 석타래가 왕위 계승권을 받게 돼요. 신라는 특이하게 사위도 왕위 계승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는 좀 백제와는 조금 다르게 그 사위도 왕이 될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왕족이면. 왜냐면 신라는 왕족끼리 결혼했으니까. 그랬는데 그 박씨는 아달라 이삭음 이후로 그 왕위 계승이 단절이 돼요. 석씨한테 경쟁이 밀려가지고 이때부터 왕비족이 돼요. 그래서 그 박씨는 이때부터 왕비족이 되고, 그 석씨 같은 경우도 그 이제 뇌물 마립간 시대 때 이제 뇌물 마립간이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 이제부터는 김씨만 왕위를 계승한다 해서 석씨는 아예 계승권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계승권은 아예 잃어버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문제는 이제 뇌물마립간의 다음 마립간이 누가 되냐면, 당시 고구려의 볼모로 가 있었던 실성이, 그 원래 이제 고구려의 볼모로 가 있었는데, 그 뭐시냐, 광개토태왕이 그 이제 서기 400년에 그 왜구를 물리치고 신라를 구해줘요. 근데 이제 그때 광개토태왕이 그 신라까지 직접 원정을 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뇌물마립간을 보니까 내일모레 죽을 것 같이 좀 나이가 많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광개토태왕이 이제 인질로 데리고 있었던 실성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실성이 즉위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의 영향권에 있었어요, 그 당시 신라는. 그만큼 고구려의 영향이 컸고, 실성 마립간은 뇌물 마립간의 둘째 아들인 보코를 고구려의 인질로 보내죠. 그랬었고, 그러다가 이제 김씨만 왕위를 계승하다가, 근데 이제 그동안 신라는요, 그 뭐냐, 적자나 아니면 사위가 왕위를 계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진덕여왕까지는 선골이었는데, 이제 선골은 엄마랑 아빠랑 둘다 왕족인 거야, 성스러운 뼈. 그리고 이제 진골, 진짜 뼈는 둘중 한쪽이 왕족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엄마 쪽이 왕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유신 같은 경우는 그 진흥왕의 외손자여서 진골이었어요. 원래 이제 김유신은 금관가야 마지막 왕인 김구혜의 증손자잖아요. 그렇고, 그랬었는데, 김유신이 그랬었는데, 이제 김유신과 김춘추가 겹사돈을 맺죠. 그래서 김유신의 여동생들인 김문희와 김보희가 김춘추한테 결혼, 시집을 가요. 물론 이제 나이는 김보희가 언니인데, 이제 처음에 김보희는 싫다고 했나 봐. 그래서 이제 김문희가 김춘추를 시중을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김춘추랑 김문희랑 눈이 맞게 되고, 그래서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긴 거야. 그래서 김문희가 속도위반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김문희가 그 부인설에서 언니보다 위로 가게 돼요. 김문희가 좀더 위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김문희의 아들이 무열왕이 되는 거지. 그리고 김보희의 딸이 김유신한테 시집을 가게 되면서 김춘추 집이랑 김유신 집이랑 겹사돈이 돼요. 서로 사돈을 맺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서로 사돈을 맺고, 이제 그렇게 무열왕계가 성립이 됐는데, 두 집안의 결탁으로 그 무열왕계가 혜공왕을 끝으로 단절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선덕왕부터는 그 뇌물마립간의 그 후손들이 그 왕이 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쭉 그렇게 왕위를 쭉 있다가, 헌강왕이 적자가 없어요. 헌강왕이 적자가 없으니까 그 전까지 신라가 서자가 왕위를 계승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헌강왕의 동생인 정강왕, 진성여왕까지가 이제 왕위를 계승을 하고도, 문제는 정강왕도 아들이 없어.
그리고 그 진성 여왕은요, 그 이제 김희웅이랑 그 뭐냐 그 진성 여왕은 경문왕의 동생인 김희웅이랑 눈이 맞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김희웅은 약간 내연 관계고 진성 여왕이 공식적으로 결혼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진성 여왕도 후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헌강왕의 서자인 김효가 효공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공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공왕도 아들 없이 죽어요. 효공왕도 아들 없이 죽으니까 이제 그 효공왕의 아들이 없어서 그쪽으로 왕위를 못 잇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헌강왕의 두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헌강왕의 사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둘째 사위가 김씨였거든요. 근데 헌강왕의 첫째 사위인 박경희가 이때 왕위 계승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아달레이 사금 이후로 진짜 실로 오랜만에 그 신덕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지. 그래서 이제 신덕왕 첫째 아들이 경명왕이고 둘째 아들이 경혜왕 박위응이에요. 근데 이제 박위응이 견원위에 폐위되고 죽네. 그래서 헌강왕 둘째 사위의 아들이 김부거든요. 이 김부가 경순왕에 즉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면 그거죠. 그 경혜왕의 이 사촌 동생인 거지. 그 경혜왕이 이종 사촌 동생인 그 김부가 경순왕으로 즉위했다가 이제 고려의 나라를 들어바치죠. 고려의 나라를 들어바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래서 단일본관 기준으로 김해 김씨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김씨 다음으로 인지도 2위는 사실 이씨죠. 뭐 그런 점에서 그 콩라인이고 그 밀양박씨 중에서는요 그 네덜란드 출신의 벨테브레가 귀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그 박연한테 그 한양박씨 뭐 이렇게 줄 생각은 없었고 그냥 그 기존에 있던 그 밀양박씨 성을 갖다가 준 거야. 그래서 벨테브레는 박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라에서는 또 다른 콩라인이 있어요. 바로 육두품. 자 육두품은요 신라에 이 성골이랑 진골, 그래서 성골은 부계와 모계가 모두 왕족인 거고 그 진골은 한쪽만 왕족인 거야. 이 두 골품을 제외하면 육두품이 최고거든요. 근데 문제는 육두품은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재상 반열에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상대등이라든지 시중이라든지 이런 걸 못 받는 거야. 아창 특히 상대등은 화백회의의 의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백회의 의장이면 신라 최고의 귀족인 왕족에서 임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두품은 재상에 오를 수 없었어요. 여섯 번째 관등인 아창까지만 오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였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 육두품들 중에서 당나라에 유학간 인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는 외국인 전용 과거시험인 빈공과가 있었거든요. 이 빈공과에 많이들 응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치원은 그 신라에 돌아온 다음에 그 어딘가 숨었고요. 그 삼최 중에 한 명이 최치원이고 다른 한 명이 최승우인데
최승우는 견원의 부하가 돼요. 견원의 신하가 되고, 물론 이제 비극적으로 죽지만, 그리고 이 그 다음에 삼촌 중에 나머지 한 명은 신라의 신하로 있다가 그 김부와 함께 이제 고려로 귀해가지고 고려의 신하가 돼요. 자, 그 다음 콩라인 양광 수나라 양제죠. 수문제의 둘째 아들이고요. 수나라의 두 번째 왕제고 고구려랑 전쟁하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여파로 나라까지 말아먹었어요. 자, 그 다음 이세민도 이연의 둘째 아들이고요. 당의 두 번째 왕제고요. 그리고 고구려랑 전쟁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 여파로 거기에다가 안시성 전투에서 무슨 일인지 한쪽 눈을 잃어요. 물론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그 당서에 의하면요, 구당서인가 신당서인가 거기에 의하면 뭐 그 이후 이세민의 눈에 대해서 얘기한 자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는 해요. 믿거나 말거나. 자, 그리고 그 다음 콩라인 신라의 화랑 김관창이 있어요. 그 김관창은 원래 신라 장군인 김품일의 아들이에요. 근데 황산벌 전투 때 이제 신라는 5만 대군이었고 백제는 5천 결사되었는데 한 7번인가를 서로 맞붙어요. 근데 여기서 신라가 계속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 전환을 좀 시켜보려고 신라가 그 총사인 김유신의 동생인 김음순의 아들을 내보내요. 김음순이었으면 거기서 좀 서열 높은 지휘관이었겠지? 근데 김음순의 아들 김방구리 나가서 일기토를 하다가 죽어요. 그랬더니 김품의 아들이 김관창이 나가서 또 일기토를 도전을 하지만 근데 관창은 어설프게 말해서 떨어져가지고 생포가 돼요. 그래서 이게 개백이 투구를 벗겨보니까 완전 생어린인 거야. 그래서 얘를 죽일 순 없다. 살려보냈어. 그랬더니 신라에서는 그 화랑의 세 소국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임전무퇴. 그래서 화랑의 오계를 잊었느냐 해가지고 관창이 알겠다, 다시 나가서 돌아오지 않겠다 해서 관창이 다시 나가요. 관창이 다시 나가는데 이게 그 신라 화랑들의 의지, 임전무퇴의 의지를 안 이상 백제는 이길 수 없겠구나, 이걸 개백이 느꼈대요. 그래서 신라가 저렇게 나섰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저항은 할 수 있겠지만 이기지 못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래 기왕에 죽기를 가고 온 장수인데, 그래서 그 이제 적장으로서의 예우를 해준 거예요. 관창의 목을 베어서 목만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제 신라는 분노하고 각성해가지고 결국 그 전투에서 5천 결사된 모두 전사예요. 자, 그 다음에 콩라인 고려의 혜종이 있어요. 두 번째 왕인 혜종인데 원래 고려 태조의 맏아들이에요. 근데 말이 맏아들이지 둘째 부인인 나주 오씨 장화왕후의 아들이야. 나주 오씨의 나주 오씨 그 핏줄이에요. 그래서 912년에 태어났고 고려의 두 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 재위 기간에 뜻을 제대로 못 펼치다가 죽어요. 근데 이제 그 혜종이 후사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왕위 계승 경쟁이 있어서 이제
신명순 성왕후 충주 유씨의 이제 둘째 아들인 왕요가 정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신명순 성왕후의 첫 번째 아들인 왕태가 아기 시절에 요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아 시절 유아기 때 요절을 해가지고 그때 요절을 해서 뭐냐 그 다음 낳은 아들이 정종이고 그 다음 아들이 광종이에요. 이쪽으로 계승권이 가. 자, 그 다음에 또 콩라인이 조선 태조가 있는데 태조가 왜 콩라인이냐 하겠지만 일단 석씨부터 이성계고요. 조선의 환조 이자춘의 아들이고 사실 적장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공민왕 우왕 시절에 최영이 이어서 군통수 2인자였어요. 그러니까 고려 관료로 1인자였던 시간이 짧은 거야. 우왕이 피위될 때까지는 최영이 1인자였어.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1392년에 즉위를 하고 이제 황후가 두 명이야. 물론 이제 첫 번째 부인인 신이고 황후는 그 신이 황후 소생이 정종이랑 태종이잖아요. 그 다음 이제 신덕 황후는 조선 건국과 함께 중전에 책봉이 됐다가 이제 죽죠.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신덕 황후 소생의 아들들은 다 죽고요. 사위도 죽고 그 딸인 경순공주는 비구니가 돼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뭐냐 이 정종은 신이 왕후를 그 정식으로 왕후로 추존을 해요. 그 다음에 추존을 하는데 이 신이 왕후랑 신덕 왕후는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 성립이 되고 고종이 태조를 황제로 추존하면서 황후로 추존을 돼요. 그 다음에 정종 이방과 태조의 둘째 아들이고 조선의 두 번째 왕이고 재위기간 2년이고 그리고 재위 중에 조선의 두 번째 천도라죠. 그러니까 조선의 첫 번째 천도가 태조의 한양천도고 두 번째 천도가 정종의 그 개경천도고 세 번째 천도가 태종의 한양환도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뭐냐 선조의 몽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조가 환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종 재위 중에 제2차 왕자의 난이 있었고 그리고 왕에서 물러난 다음에 태종과 세종 두 명의 왕 즉위식을 받고 세종 1년에 62세에 승하를 해요. 네. 그 맹사성은요 정승계의 콩라인 관료계의 콩라인인데 이제 맹사성 하면요 세종시대의 정승이고 그 황희보다 어쩌면 앞세대의 신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맹사성도 황희와 마찬가지로 이 태종시대 때부터 쭉쭉쭉쭉 관등이 올라가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태종 18년 태종 시절에 도승지와 이조판서를 역임했던 황희가 세자 교체를 반대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황희가 그 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뜻에 반대되는 거 아닌가 잠시 유배를 보내요. 교화로 보냈다가 남원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때 황희도 유배가고 그 양녕대군의 장인이었던 김한노도 유배를 가요. 세자 보필 잘못했다고 책임진다고 유배를 가. 그래서였을까? 그 세종의 장인인 시몬은 사약 먹고 죽거든요. 근데 양녕대군의 장인인 김한노는 그래도
목숨만은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세종 4년에 태종이 죽기 전에 황희가 복귀해요. 그래서 이제 태종이 죽고 그 이제 세종을 보필하는 과정에서 황희가 이제 영의정에 올라가요. 근데 이제 황희가 영의정에 올라간다? 맹사정은 우의정 좌의정까지는 해요. 영의정에 못 올라가. 그리고 맹사성은 1438년에 죽었어요. 맹사성은 1438년에 죽었는데 문제는 그때까지 영의정이었던 황희가 살아있었고 맹사성이 죽은 뒤에도 황희는 1449년이 돼서야지 영의정에서 은퇴를 해요. 1449년 세종 31년에 은퇴를 해요. 세종이 한 죽기 직전에 나 은퇴를 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세종이 죽고 문종 2년에 황희가 죽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러니까 맹사정은 자기보다 위권등이 있는 황희가 자기 죽을 때까지 안 죽는 바람에 영의정이 못 간 거야. 조선에서 가장 오랫동안 좌의정이 있었던 사람이 맹사정. 그래서 콩라인이야. 자, 그 다음에 조선 세조. 세종의 둘째 아들이 그래서 콩라인이고요. 그리고 예종. 예종도 세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이제 원래 추종까지 포함하면 왕후가 두 명인데요. 예종의 첫 번째 이제 세자빈. 세자빈이었던 사람은 한명회의 셋째 딸이에요. 근데 세자빈 책봉되고 2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한백륜의 딸과 재혼을 하는데 이 계비가 안순왕후고 이남 이녀를 낳지만 예종이 죽을 때 이 이남 이녀가 너무 어린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 조선의 추존왕인 덕종의 아들들한테 계승권이 가게 돼요. 인수대비의 아들들한테. 그런데 성종은 그 이제 덕종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왕이 계승을 받았냐 하면은요, 한명회의 넷째 딸이랑 결혼해서 그래요. 한명회의 힙, 그 백으로 성종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명회의 백 받고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종이 되고 그 뭐냐 예종의 양아들로 입적이 돼서 왕이 돼요. 예종의 양아들로 입적하는 식으로 왕이 돼. 그 다음에 이제 중종. 중종은 성종의 둘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권신들의 권력 남용에 시달리면서 왕권이 엄청 강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콩라인이야. 명종. 중종의 적자들 중에서 둘째고요. 재위 22년 중에 본인이 제대로 친정한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8년이었는데 그 문정왕후가 죽을 때까지 실질적으로 권한을 많이 행사를 못해요. 그 다음에 광해군 선조의 둘째 아들이고 인조반정으로 폐위돼서 왕의 그 묘호까지 못 받아요. 그 다음에 효종 인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소현세자가 죽으면서 그래서 이제 효종이 왕이 된 건데 그래서였나? 효종은 자기가 죽어서도 이 정통성 문제에서 자유롭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효종의 아들 3명 중에 현종 빼고 두 명이 다 유절하래요. 참고로 현종은 조선 왕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에서 태어난 왕인데 이제 소현세자랑 효종 복림대군 시절에 이 둘이 청나라에 볼모로 가거든요. 그때 청나라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현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효종이랑 효종의 왕후가 죽고 나서 그 계모 인조의 계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의대비예요. 그 계모가 상복을 입는 기간에 대해 예송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영조 숙종후궁인 숙빈 최씨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고 보니 숙빈 최씨도 두 번째 후궁이지. 장옥정에 이은 두 번째 후궁이지. 그 다음에 조선 역대 최장수 군주로 52년을 재위했고요. 4월 22일에 승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세자. 사도세자는요, 이제 대한제국의 황제로 추존된 사람인데, 그 영빈 이씨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인 효장세자도 황제돼요. 왜냐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굶어 죽은 다음에 죄인의 아들이 호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 정조가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정조도 1752년생이고 사도세자의 둘째 아들이고 조선의 22번째 왕이고 이남 이녀를 낳아요. 물론 이제 그 내가 알기로 순조는 그 중전한테서 낳은 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순조도 정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한국인 가톨릭 사제 2호 서품이고 원래는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이랑 동기 신학생이에요. 그 최방제 프란체스코 하비에르까지 3명이 동기 신학생이었는데 마카오에서 최방제 프란체스코 하비에르 신학생은 말라리아로 선종하고요.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이랑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부제 서품을 같이 받아요. 동기니까. 근데 이제 파리 방송교회 사제들의 입국 경로를 이제 김대건 안드레아 부제가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페레오 주교로부터 페레오 주교가 조선에 가기 전에 먼저 사제 서품을 준 거야. 교구장 권한으로 준 거예요. 원래는 이제 좀 연령 때문에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제 페레오 주교가 교구장 직권으로 준 거야. 그래서 이후 조선에 입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이 조선에 입국했을 때는요 이미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은 순교한 뒤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이 입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신학생들의 스승이었던 메스트르 신부가 나중에 또 입국을 하거든요. 나중에 입국해서 함께 사목을 하다가 그 과로에다 전염병이 겹쳐서 그 장티푸스로 선종을 해요. 그 다음에 고종 1852년생이고 12살에 즉위를 했고요. 원래 이제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아들인데 그 효명세자의 아들이 헌종이잖아요. 근데 헌종이 일찍 죽잖아요. 근데 이쪽이 단절이 됐는데 철종이 안동김씨랑 결혼을 하죠. 또 안동김씨 세도정치. 그래가지고 이 헌종이 엄마인 신정익황후 신정왕후죠. 그 풍양조씨가 이제 본인이 이제 데뷔잖아요. 왕데뷔였는데 이제 고종이 즉위하면 대왕데뷔가 된 거죠. 왕실의 최고 어린인 대왕데뷔가 내 양아들로 입양할게 해서 법적으로 효명세자의 둘째 아들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이하응이 섭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고종이 실질적으로 친정은 하지만 명성황후의 영향이 좀 컸죠. 자, 그 다음에 순종. 순종도요, 명성황후 사이에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일찍 죽어요. 첫째 아들 일찍 죽고 둘째 아들이 순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제국의 두 번째 황제고 역시 황후가 두 명이 있어요. 그 순명 황후가 태자비 때 죽었어요. 1904년 태자비 시절일 때 죽었고 그 순정 효황후가 이제 태자비에 책봉됐다가 이제 대한제국에서 유일하게 살았을 때 황후가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명성황후는 시해되고 나서 황후가 됐잖아.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은 1926년에 52세로 붕어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로버트 스콧은요 아마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콩나인이 아닐까 싶어요. 한 번 2등을 했을 뿐인데 그 2등 때문에 죽어요. 로버트 팔컨 스콧 영국의 해군 대령 출신의 탐험가고요. 원래 이제 해군 장교였어요. 해군 장교였는데 이제 영국이 그 극지방에 여러 가지 뭐 과학 뭐 이런 거 왕립 그 학회에서 연구할 건데 탐험대를 지휘할 장교가 필요하다고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대위였던 스콧이 그 자기가 탐험대 지휘하겠다 해서 이제 편제가 소령이니까 소령으로 올려줘요. 그랬다가 이제 아마 중령까지 올려준다. 중령으로 올려줬다가 나중에 이제 대령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그 첫 탐험 때 사실 그 셰클턴이랑 그러니까 영국의 그 셰클턴이라는 탐험가랑 같이 와요. 근데 그때 셰클턴이 남극점을 160km 정도 남겨두고 후퇴하게 돼요. 그 이유는 그 식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 돌아올 때 먹을 게 없다 해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뭐 그래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고 그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로버트 스콧은 자기가 다시 탐험대를 조직을 해서 이번에 내가 한번 남극점에 가보겠다 했어요. 했는데 이 셰클턴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가. 근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자기네들이 지나온 지점을 표시를 안 해둔 거예요. 근데 남극은 물론 남극도 여름과 겨울이 있지만 사계절 내내 춥잖아. 그 여름이 영하 한 30도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노르웨이의 아문센 탐험대가 원래는 북극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로버트 피어리가 북극점에 도달을 했대. 그거를 알고 나서 그 아문센 탐험대가 원래는 그 이제 노르웨이의 탐험 스승이었던 난센 박사한테서 프라모라는 배를 물려받아요. 그래서 이 프라모를 타고 원래는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알래스카로 해서 자기네가 이제 어차피 아문센이 북서항로를 개척을 했잖아. 그 북서항로를 이용해서 그 뭐냐 북극점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거기서 이제 걸어서 북극에 가겠다 했는데 근데 이제 피어리가 도달을 해버린 거야. 그 어차피 그때는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북극의 그 샌프란시스코로 거쳐서 가려면 그 남미의 마젤란 해협을 돌아야 됐어요. 그 아르헨티나 남쪽에 거기를 돌아야 되는 상황이었어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남쪽까지 갈 거다 했는데 이제 아문센이 가다가
우리 계획 원래 사실 북극 갈라는 거 아니야. 남극 갈 거야. 해가지고 전보를 쳐요. 그래서 이제 둘이 두 탐험대가 경쟁을 해요. 정말 세계 경쟁을 하는데 남극점에 누가 먼저 가나 시합. 뭐 지면 목숨을 내놔라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 심리적으로 지면 이게 의욕이 떨어지잖아. 근데 이제 그 영국의 스코트 탐험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남극에서도 정말 그 신사의 나라 영국처럼 아주 젠틀하게 탐험을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그 방한 의상도 제대로 안 챙기고 그 뭐냐 개는 그 그러니까 추위에 강한 개들을 한 서른 몇 마리 정도밖에 안 데리고 갔는데 그것도 처음에 이제 주변 그 기지라든지 보급고 구축 이런 데만 썼지. 실제 탐험대에서는 조랑말을 썰매 끌게 하고 간 거야. 근데 그 사실 남극에서는 그러니까 남극이나 북극에서는 말보다 개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문센 탐험대가 그 그린란드산 개를 100마리를 끌고 와요. 그래서 아문센이 아이 거기를 어떻게 말로 가요? 아니 필요하면 우리 개 나눠줄 테니까 빌려서 써요 했는데 안 빌려요. 거기에다 야심차게 갖고 간 설상차는 고장이 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말이 다 죽으니까요. 그 그래서 물론 이제 말이 죽을 때마다 말고기를 잡아먹었지. 그렇게 말고기를 잡아먹고 갔는데 그 이제 무모한 짓을 한 거야. 그 무거운 썰매를 사람이 끌고 간 거야. 그랬어가지고 그 그래서 그 그동안에 이제 뭐냐 아문센 탐험대는 그개 100마리 중에서 선별한 우수한 개들을 한 절반 정도로 데리고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제 개들이 좀 지쳐서 죽거나 뭐 굶어 죽거나 뭐 이런 개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개들이 그 극한의 상황에 가면요. 어차피 동물들도 그 먹을 게 없으면 서로 잡아먹거든요. 근데 이 서로 잡아먹는 게 너무 비극적이기 때문에 아문센 탐험대는 그 이제 뭐 바다표범, 펭귄 이런 애들도 사냥해서 고기로 해먹었고요. 뭐냐 개들도 가다가 죽으면 니들의 고귀한 희생은 잊지 않겠다 하면서 걔네들을 개고기로 썰어서 먹은 거야.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 여러분들 그 영화 얼라이브 보면요. 그 안데스 산맥에서 경비행기 조난사고 나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죽은 사람들 그 인육을 떼어서 먹잖아요.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물론 사람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문센 탐험대들 중에서도 개고기를 평소에는 어떻게 개를 죽이냐, 개를 죽여서 잡아먹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대원이 있었는데 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먹었다 하고 그렇게 선언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렇게 먹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뭐냐 아문센 탐험대는 그래서 개썰매를 이끌고 스콧 탐험대보다 먼저 도착을 해요. 그 어니스트 셰클턴의 그 지점도 먼저 돌파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 1911년 12월에 이 아문센 탐험대는 남극점에 도달을 해요. 남극점에 도달을 해가지고
그 노르웨이 깃발 딱 꽂아놓고 와. 노르웨이 깃발 딱 꽂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관측 좀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나름 조사는 좀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한 나흘 동안 머물면서 막 거기서 막 인증샷도 찍고 뭐 연구할 것도 좀 연구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뭐냐 조그만 텐트 쳐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우리가 이거 돌아갈 때까지 이 물품 다 안 쓸 것 같으니까 물품을 몇 개 나눠준 거예요. 스코타맘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 당시 노르웨이가 신생독립국이었는데 노르웨이 왕이었던 호콘 7세한테 보내는 편지를 편지 한 통 넣어놓고 그 편지 한 통을 또 넣어놔요. 그 스콧한테 보내는 편지였는데 만약에 이제 자기네가 우리가 먼저 돌아가긴 하는데 가다가 우리가 쓰러져서 수수께끼 끊긴다 하면 그대가 노르웨이 왕한테 이 편지를 전해서 우리가 남극점에 도달을 했었다 이거를 대신 보고를 해주기를 바란다. 행운을 빈다. 무사 귀환을 빈다 하면서 물품도 나눠주고 했는데 이게 스콧 탐험대 입장에서는 기만 행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욕을 상실을 해가지고 그 이제 스콧 탐험대는 또 이제 그 길을 걸어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아무센 탐험대는 일단은 그때까지 끌고 다니던 개들이 몇 마리 남아 있었고 물론 많이 죽었죠. 그 몇 마리 남아 있었고 거기에다 이제 그 아문센 탐험대의 대원들은 애초에 노르웨이가 여러분들 동계 스포츠 겁나 잘하는 나라잖아요. 걔네는 생활이잖아. 그 크로스 컨트리가 생활이어가지고 그 오르막도 스키를 굉장히 잘 탔었고 그래서 뭐냐 그 탐험대의 선두는 항상 그 스키 실력이 최고였던 사람이 탔대요. 제일 앞설매에는. 그렇고 이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거기에다 이제 그 남극점에서 돌아가는 길은 그 대체적으로 그 빙하길도 내리막인 거야. 내리막이면 뭐 어떻겠어요. 스키 잘 타는 애들인데 아주 그냥 슝슝 가겠지. 아주 그냥 슝슝 날아가가지고 그 빙하도 다 통과하고 그 1912년 1월에 그 그러니까 스콧 탐험대는 1월 17일에 도착을 하는데 그 한 1월 20몇일인가 그 아문센 탐험대는 이미 그 얼음바다 그 얼음바다 그 뭐냐 프람의 집 그 기지까지 다 도착을 한 거야. 거기까지 도착해가지고 우린 이제 간다. 그래서 뭐냐 우린 이제 다 끝났다 남극 안녕 해가지고 갔어요. 며칠 뒤에 남극을 떠났어. 그렇게 되니까 이미 스쿠터 멈대는 이미 그 물론 이제 그 프라메 집에는 그 대원들이 좀 남아 있었고 개들도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 아문센 탐험대는 개 100마리들 중에서 그 이제 뭐냐 적도를 넘어오면서 그 더위에 죽은 개들 몇 마리 있었고 그 다음에 개가 100마리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뭐냐 남극에 와서 죽은 개들 한 걔네들 빼고도 한 서른 몇 마리인가가 걔가 살아서 돌아갔대요. 걔네들이 살아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문센 탐험대가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 가요. 호주도 영국 식민지잖아. 그래서 일단은 그
그때는 아르헨티나가 그 좀 독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뭐 전보가 뭐 노르웨이 바로 잘 안 갔나 봐. 그래서 일단 영국을 그 영국령 호주에 가가지고 노르웨이 전보를 쳐. 그래서 아문센 탐험대 남극점에 갔다 왔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노르웨이로 귀환한다. 그래서 이제 아문센은 이제 슈퍼스타가 돼요. 책도 쓰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소식이 전해지니까 아니 영국 언론은 유럽의 대부분 언론들은 스쿠트 탐험대가 남극에 갈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럼 도대체 스쿠트 탐험대 쟤네들은 왜 안 오지? 하고 그때서야 이제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스쿠트 탐험대는 자기네가 지나온 길을 그 깃발로 뭐 표시 같은 거를 안 해놓으니까 자기네가 여기 왔던 길인지도 모르고 그 여기다 자기네가 보급고 깔아놨는지도 모르고 한가 그 보급고를 800m 앞두고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던 스콧이 얼어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남극이 이제 그 다시 겨울이 되는 때라 3월에 죽었으니까 3월 29일에 마지막 일기를 남기고 스콧이 죽어요. 그래놓고 이 그때 이제 스콧이 죽은 다음에 그 뭐냐 근데 당장은 이 남극이 겨울이 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도 그 남극이 다시 봄이 되는 그러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가을이 돼서야 다시 수색대를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한 11월인가 12월인가 스콧 탐험대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물론 한 명은 끝내 수습을 못해요. 시신을 수습해서 근데 이제 막상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그 남극에서 극지방에서 시체가 그 아마 제대로 처리를 안 해가지고 염을 안 해가지고 꽁꽁 얼었나 봐. 꽁꽁 얼고 그 무거워지고 그래가지고 시신을 싣고 올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스콧 탐험대의 시신은 남극에 묻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로버트 스콧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2등이 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인류 두 번째로 남극점에 갔을 뿐인데 돌아오는 길에 죽은 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2등이 됐어. 자, 그다음 이제 20세기로 넘어와서 역사 속의 콩라인 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소문난 콩라인이에요. 그 국회의원이 6선을 했는데 대통령 선거 낙선을 3번이나 했어요. 1971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을 못 막았고요. 한 요만큼 차이로 졌어요. 그 다음에 한동안 이제 암흑기를 겪다가 한때 사형 선고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콩라인이란 그 인생에서 죽어라 1등 못한 그러니까 1등이랑 인연이 안 돼가지고 맨날 주구장창 2등만 하거나 2등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승 기회를 계속 놓쳤던 사람들 이거를 그 콩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원은 홍진호 선수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래서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첫 대선이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랑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일화를 실패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그 통일민주당이었는데 김영삼 후보의 통일민주당이랑 김대중 후보의 평화민주당으로 갈라지게 된 거지. 그래서 1등 노태우, 2등 김영삼, 3등 김대중, 4등 김종필이 돼요. 3김이 다 대선을 출마한 거야. 그래서였을까? 노태우 씨도 그 뭐냐 역대 대선에서 최저 득표율 당선자예요. 그 다음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당연히 또 나왔겠지?
그리고 이때 1위 김영삼, 2위 김대중. 근데 이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은퇴 선언을 하고 국회의원까지 사퇴를 한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몇 년 뒤에 은퇴를 번복하고 그 새정치 국민회의 만들어서 총재 돼서 복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대통령이 당선이 돼. 드디어 콩라인의 한을 풀었어. 대신에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죠. 물론 이번에 지난번에 그 한국계 수학자가 노벨상을 받긴 했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적은 아니죠. 네,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24년생 나이순이에요. 김종필 씨가 1926년생이에요. 자, 이제부터 진짜 전설의 콩라인이 시작이 되니 대통령까지는 못해본 사람 1탄 김종필 씨. 중앙정보부장 초대였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무려 9번이나 했어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박정희 정부 때 한번 했고 김대중 정부 때 첫 국무총리였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후보랑 이때 그 김종필 씨의 그 단일화 조건이 뭐였냐면 대통령 후보로는 김대중이 나가고 만약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는 김종필이 한다. 이게 조건이었던 거야. 이게 조건이 돼가지고 그 김종필이 국무총리를 2번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김종필 씨는 총리까지는 해봤는데 아니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김종필 씨는 총리까지는 해봤는데 결국 대통령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대통령까지는 못해본 사람 1탄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 그 2018년에 죽었죠. 대통령까지는 못해본 사람 1탄. 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노태우 씨, 1932년생 12월생이고 2021년 10월 26일에 죽었어요. 공교롭게 그 안중근 장군이 의거를 했던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당했던 10월 26일, 그리고 노태우 씨도 10월 26일에 죽었어. 10월 26일이 참 역사적인 날이야. 그래서 노태우 씨는 국회의원도 한번 해요. 한번 했는데 제 12대 의원이었고 1987년 12월 20일에 대통령 당선으로 사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19일에 대통령 선거였고 20일에 당선돼서 사퇴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제13대 대통령을 했고요. 근데 그럼 왜 노태우 씨가 왜 콩라인이냐 하면은 인생 자체가 뭘 해도 이 사람은 전두환 씨가 맡았던 역할을 전두환 씨 다음으로 항상 따라간 거야. 그래서 콩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회에서도 서열이 전두환 씨 다음으로 2위예요. 그러니까 군복무 시절에 그 보직도 전두환 씨가 이 자리를 왔다 갔어. 그럼 그 다음에 노태우 씨가 온 거야. 전두환 씨가 거쳐간 자리를 노태우 씨가 그 따라서 간 거야. 그래서 노태우 씨를 콩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순서는 노태우 씨가 전두환 씨보다 며칠 먼저 죽었죠. 아무래도 이거는 건강 관련 문제에서는 노태우 씨가 건강이 조금 더 안 좋았었기 때문에 암투병을 했었죠. 전립선암이 있었다고 그래요. 대신에 전두환 씨는 가족들이라도 뭐 사과한 것도 아예 없었죠. 대신에 노태우 씨는 원래 아들이 그 변호사였어요. 아들이 변호사였고 원래 그 노태우 씨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 노태우 씨가 그 민주자유당에서 이 정치 수업을 받고 있었을 때예요. 그랬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노태우 씨가 체포된 이후로 노태우 씨의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정치를 안 해요. 정치를 포기하고, 그래서 정치 커리어 포기하고, 아마 그 5.18 유족들 사과하고 활동하고, 그래서 5.18 유족들을 자주 만난다고 하더라고. 그런 활동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노태우 씨는 그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어요. 그래서 나도 노태우 씨라고 부르는 거야. 현충원에 묻힐 수 없죠. 대신에 아들이 사과라도 했으니까 그래도 그 88 서울 올림픽을 진행했을 때의 대통령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걔도 뭐 뭐냐 유엔 가입했고 뭐 그런 업적들은 있기 때문에 국가장은 시켜줬어요. 왜냐면 국가장이면요 그 국가장의 상주는 국무총리예요. 그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이에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죽은 순서만 전두환 씨보다 빨리 죽었다. 근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정치계에서 그 당 입장에서 조문을 간 곳은 아무도 없었죠. 갈 거면 개인 자격으로 가라. 노태우 씨 때는 그래도 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조문 사절이라고 사람이 청와대에서 조문이라도 가고 그랬는데 전두환 씨 죽었을 때는 조문도 안 갔어. 아주 그냥 싸늘하게 그냥 고인이 됐지. 자, 그 다음부터는 현재까지 살아있는 공라인이에요. 이회창 씨가 1935년생이에요. 대통령까지는 못해본 사람이 2탄이야. 현재 87세고요. 그 87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이회창 씨는 그 은퇴를 했어요. 본인이 은퇴를 선언을 했어. 그 선거관리위원장 그러니까 이회창 씨는 검사 출신일 거예요. 중앙선관위장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총리를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세 번 했고 그 원래 15대 국회의원이었다가 대통령 후보에 집중하겠다고 한번 사퇴를 했는데 재보궐로 같은 그 대수 그 국회에 다른 선거구로 옮겨서 다시 의원이 돼요. 그리고 제16대 때도 다시 대통령 선거 나가기 위해서 사퇴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은 선거 실패한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는 해요. 자유선진당에서. 그래서 낙선 세 번. 그래서 콩라인이에요. 1997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패했고 짬밥에서 졌죠. 그 다음에 제16대 대통령 선거 2위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패했죠. 그 다음에 제17대 대선에서는 이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3위였어요. 무소속치고 3위면 잘한 거야. 이때는 그리고 워낙에 그 이명박 씨가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난 상황이었지. 이명박 씨도 전 대통령 예우 박탈이죠. 그래서 이명박 씨고. 그리고 이제 80대가 되면서 은퇴를 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고. 근데 이제 이회창 씨가 여기서 나왔는데 그러면 왜 뭐 이만섭 씨, 조순 씨 이런 사람은 왜 안 나오느냐? 그 사람들도 굳이 억지로 넣으면 대권주자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만섭 씨는 국회의장을 두 번 했어요. 이만섭 씨는 국회의장을 두 번 한 사람이에요. 사실 국회의장 두 번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만섭 씨 같은 경우는 꽤 의원들한테 존경을 받았었다 그래요. 사실 국회의장은 되게 중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임기를 하는 동안에는 무소속이어야 돼요.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원래 이만섭 씨가 4.19 혁명 때 언론인이었어요. 언론인이었다가 그 야인 시대에도 나오잖아요.
그때 언론인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그 1960년대 이후로 이제 의원이 되지. 그 이후로 이제 국회의 길로 들어서서 국회의장 두 번 하고. 그 이제 조순 씨 같은 경우는 원래는 경제학자인데 그 서울특별시장 민선 1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서울시장 민선 1기였는데 이제 그 당시 대권 주자였다가 이회창 씨랑 단일화를 했어요. 대신에 이때 이회창 씨가 대통령 후보를 나가고 그 한나라당의 첫 번째 총재를 조순 씨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만섭 씨 같은 경우도 그때 이만섭 씨는 국민신당으로 나갔었거든요. 그 한나라당이 아니고 국민신당에 나갔었는데 대통령 후보로는 이인재 씨가 나가고 이만섭 씨가 국민신당의 첫 총재였어요. 뭐 그런 관계가 있어. 자, 그 다음 고건 씨. 대통령까지는 못해본 사람 3탄. 이 사람도 행정관 출신으로서 사실 숱한 커리어를 갖고는 있는데 이 사람이 콩라인인 이유, 일단 국회의원 두 번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커리어가 되게 다양해요. 관선시대 때 전라남도 지사 했었고 그다음에 박정희 정부 때 그 정무 제2수석비서관, 제2수석비서관을 잠깐 했는데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정무수석비서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 때는 이제 교통부 장관, 농수산부 장관, 내무부 장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22대, 이때는 관선시대예요. 관선시대에 서울시장을 한번 하고 국무총리를 했었다가 민선으로 서울시장을 다시 해요. 민선 2기예요. 민선 2기로 서울특별시장을 다시 복귀를 하고요. 그러면 왜 이때가 22대였는데 8년 만에 왜 갑자기 31대로 넘어왔는지 알아요? 그 관선일 때는요. 지방선거를 지금처럼 그 주민들이 투표해서 시장을 뽑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정부에서 임명하는 거였어. 그랬고요. 그 1990년대에 서울시장이 좀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었던 이유 중 하나는 19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당시 서울시장이 잘렸어요. 정부가 임명했으니까 뭐 정부가 자를 수가 있었던 거야. 성수대교 무너져서 시장을 잘랐어요. 네, 지금의 민선이지. 흔히 말하는 민선이고. 그래서 이제 1995년에 첫 지방선거 민선을 했는데 이때만 1995년에 하고 1998년부터는 4년에 한 번으로 고정이 된 거예요. 이때 1995년에 시장에 당선됐던 사람이 조순 씨예요. 근데 조순 시장이 시장 부임하고 첫 번째 업무를 보러 간 곳이 어디였냐면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시장에 취임한 거야. 타이밍이 그래요. 참 숱한 어쩌면 되게 힘든 시절에 시장을 맡은 분이야. 사실 그래서 조순 씨를 까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삼풍백화점 참사를 수습해야 됐으니까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성수대교 재건축했을 때 준공했을 때 시장이고 뭐 그랬었지. 그 다음에 이제 고건은 서울시장 두 번, 국무총리 두 번 했잖아요. 두 번째 서울시장 때 2002년 월드컵을 치러냈지. 그 다음에 이 31대 시장, 이 다음에 서울시장이 이명박 씨예요. 이 다음 시장이 이명박이야. 그렇고요. 그 다음 노무현 정부 첫 번째 국무총리가 됐는데 이제
2004년 3월에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죠. 그래서 탄핵 심판 기간 동안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을 했어요. 그래서 탄핵 심판 결과 탄핵은 기각이 됐죠. 그래서 딱 권한대행 업무 마무리하고 총리를 물러나요. 네, 시장이 기본 임기 4년이고요. 그 자치단체장은 그 몇 번이고 할 수는 있는데 연속으로는 최대 3번씩까지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은 3번 연속하고 나면 한 번 다른 거 하고 와야 돼.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 첫 번째 시장 때 시장 두 번 당 이선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지금 이선한 거잖아. 이선 끊어서 있잖아요. 물론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시장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건 아니긴 했지. 하여간 그리고 그 이제 고건 사실 이 고건 씨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 두 번에 총리 두 번에 국회의원도 했었으니까 진짜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사람인데 정작 대선 출마는 안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냥 정계를 은퇴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회고록을 남기고 아직까지 이분은 85살로 살아있는 분이에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분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938년생 정몽주 명예회장이 있는데 정몽구 정주영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에요. 현대 창업주 정주영의 둘째 아들이고 원래 둘째 아들이지만 형이 일찍 죽어서 현대가에서 사실상 장자 역할은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 집이 종갓집인 거야. 현대 자동차 그룹이. 현대가에선 종갓집이에요. 최근에 그 리디아고 선수가 또 현대가의 며느리로 들어갔죠. 그래서 현대 자동차 이쪽 다 쪼개졌잖아. 뭐 현대 자동차 그룹, 현대 아산 뭐 이런 거 다 쪼개졌잖아요. 그 물론 그 현대 아산이 원래 그 거기가 정통 그룹인데 정몽원 전 회장은 자살했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초대 회장이었고 지금 회장은 이 정몽구 명예회장의 맏아들인 정인선 회장이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을 맡고 있어요. 참고로 정인선 회장은요 그 한국 양궁협회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양궁 선수들이 현대자동차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궁 선수들은 그 대회 입상하면요 현대에서 차 준대요. 그래서 아마 안산 선수도 차 한 대 받았을 거야. 금메달 따가지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모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회장은 기아 타이거즈의 구단주이기도 해요. 왜냐면 현대자동차 그룹이라고 돼 있는데 브랜드가 두 개잖아요. 현대랑 기아가 있잖아. 자산 총액 1위고 1위는 당연히 삼성전자고. 이건희 회장 때 이건희 전 회장 때 이제 자산 총액 1위 그룹이 됐어요. 이제 최근에 드디어 삼성의 세 번째 회장이 나왔지. 이재용 회장. 계속 부회장에 있다가 그 그러니까 좀 승계 작업이 좀 오래 걸렸나 봐요. 네, 제네시스가 아마 저기 기아 자동차 브랜드일 거야. 그래서 현대 거예요. 왜냐면 거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잖아요. 기아 쪽에는. 근데 현대에는 그랜저가 있잖아. 현대에는 그랜저랑 에쿠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기아에는 제네시스가 있는 거지. 그 기아의 제네시스 그거보다 약간 급이 동급인 건지 그거보다 급이 조금 낮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현대의 그 대표 세단 브랜드가 원래 그랜저였잖아요.
그리고 그 세단이 그랜저였고 그 중형이 쏘나타였고 이제 보급형이 아반떼였지. 네, 같은 그룹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양재나들목 뭐그 염곡사거리 가면 지금 사옥 있잖아요. 현대기아 사옥 있잖아. 거기가 그 빌딩이 두개 있는 이유가 한쪽이 현대고 한쪽이 기아예요. 물론 지금 그 사옥은 아마 몇년 뒤에 옮길 예정이래요. 저기 삼성동으로. 지금 옛날에 그 한국전력공사인가? 그 삼성동에 있었던 그 사옥 헐고 거기에 지금 현대가 새로운 사옥을 짓고 있대요. 아마 글로 옮기면 그 어떤 빌딩 구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빌딩이 몇년 뒤에 이제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GTX가 삼성용만 2028년 개통이에요. 그거랑 같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GTX가 그 내년에 이제 개통을 하지만 삼성역만 통과를 하다가 2028년 개통한대요. 그래서 지금 그 영동대로 그 삼성동의 그 무역대로 구간 완전히 그땅 파고 그 중앙 분리대 뜯어내고 공사하고 있더만. 원래 그 중앙 분리대 그 가로수 되게 볼거리였는데 그걸 뜯어냈더라고요. 거기 GTX 판다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이인재 씨. 이 사람도 아직 70대로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대통령까지는 못해본 사람 사탄. 국회의원은 6번 했고요. 이 사람도 원래는 행정 쪽 출신이었어요. 노동부 장관을 했었고, 이제 경기도지사 민선 1기예요, 이 사람은. 경기도지사 민선 1기였는데 이때 40대였어요. 말도 안 되지만 이때는 40대였어.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하려면 자치단체장은 사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유지하고 나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시의원은 시의원 자격을 유지한 채로 시장에 나갈 수 있고요. 그 도의원은 도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도지사를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직을 일찍 사퇴하고 나가야 돼요. 다른 자치단체장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을 내려놓고 나가야 돼. 그래서 사임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 선거 3등 했죠. 그리고 2002년에는요, 새천년민주당 경선에 참가를 했다가 중간에 하차를 해요. 이 하차 시점 순위가 2등이었는데, 하차 시점 순위 2등이어서, 근데 이제 최종 2등은 그 정동영 씨가 됐지. 후반 약진으로. 그래서 정동영 씨가 약진을 한 덕분에 이제 마지막 서울 결선까지 온 거야. 이때 그 원래는 그 당내 경선을 그 당원들만 투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2002년에 새천년민주당 경선이 획기적이었던 게 국민참여 경선을 이때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그 새천년민주당 뭐 더불어민주당 이런 당들은요. 그 대통령 선거나 당대표 경선을 그 전국 투어를 하면서 당원이 아니더라도 투표를 할수 있어요. 그 국민 참여 그 경선의 그 전국 투어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그러니까 경선 가벼운 선거.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 본선에 나갈 후보를 지명하기 위해서 그 예비 후보들을 선거를 한 거야. 당내에서 예선을 하는 거야. 거기서 1등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서울에서 보통 서울을 마지막 그 경선을 하는데 그 마지막 경선하는 날은 보통 전당대회를 해요.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이제 당의 구조를 보면요. 옛날에는 총재였다가 그 총재의 역할을 당대표랑 원내대표로 나눈 거거든요. 지금의 시스템이. 지금은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따로 있는데, 그 원내대표는 국회에 들어가서만 그 당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당대표가 의원이 아닐 수도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당대표가 의원직이면 국회의원이면 국회 안에 들어가서 당대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원내대표는 따로 뽑아요. 그리고 이그 최고위원이 있어요. 당의 최고위원인데, 그 최고위원은 그당 지도부 회의 그 참가하는 위원들인데, 그 선출직 최고위원이 있고,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있고,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 후보는 당연직 최고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세 명은 당의 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도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당대표의 권한을 쓸수 있는 거야. 대통령 후보한테도 그 정도의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당원으로 적어놓진 않았는데, 그 당에서 그런 정도의 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을 주는 건데, 그래서 원내대표, 그 원이라는 게그 국회의원, 그래서 흔히 뭐 원내 교섭단체, 원내 정당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 등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당을 대표하는 역할인 거야. 그러니까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이제 그 당을 대표해서 뭐 발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지.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07년 이명박 1등, 정동영 2등, 이회창 3등, 문국현 4등, 권영길 5등, 이인재 씨 6등. 그리고 7등 허경영. 7등 허경영.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대표 역할은 원내대표가 맡는 거예요. 국회 회의장에서는. 그리고 그 대통령 후보가 당대표, 원내대표처럼 당연직 최고위원의 권한을 갖는 거는 이 이명박 때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의 대통령 후보들은 당에서 뭔가 뭐 고문이라든지, 응? 상임 고문이라든지, 뭐당 지도부라든지 뭔가는 있었어. 국회의원이라든지. 근데 이 당시 이명박 씨는 2006년 여름까지 서울시장을 한 다음에 2007년에 대선을 출마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에서 뭘 맡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할 때는 대통령 당선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 당에서는. 응? 당의 최고 중요한 목표가 대통령 당선인데, 근데 대통령 후보가 당대표가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순 없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대통령 후보한테도 그 당대표급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선거 기간에 한정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넘어가고. 자, 그 다음, 정세균 씨. 대통령까지는 못 해본 사람 오탄이에요. 지금은 정계에서 은퇴하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70대라, 이분도. 정세균 씨가 왜 대통령까지 못 해본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도 커리어가 화려해요. 국회의원 6번 했고요. 그리고 산업부 자원부 장관도 했었고, 그리고 6번째 국회의원 때는 국회의장을 했어요. 국회의장을 거치고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요, 그 국무총리 한 다음에 국회의장을 한 경우는 있어요. 보통 국회의장은 그 대수의 그 국회의원 동기들 중에서 보통 좀 나이가 좀 많거나 당선 경력이 많은 사람이 의장을 가요. 좀 약간 어른급인 사람이 가. 하다 보니 뭐좀 경력이 좀 많은 분이 국회의장을 가겠지? 이러다 보니 그래서 정세균 씨 같은 경우는 헌정 최초로 국회의장 거치고 국무총리가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커리어는 대단한 거야. 국회의원, 장관, 국회의장, 국무총리 다 해봤으니까. 근데 네, 세균맨. 스스로 세균맨이래요. 근데 이 정세균 씨도 굉장히 커리어가 파란만장한 게요. 그 본인이 국회의원 하고 있을 때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가결 저지를 위해서 의장석을 점령했던 열린우리당 의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랬다가 2016년에는 본인이 국회의장으로서 박근혜 씨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다고 본인이 선포를 했어요. 기이한 운명이지. 응? 한때 자기 당에 자기 당에 선했던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했던 사람이 물론 이제 국회의장일 때는 무소속이었으니까. 응? 대통령 자신이 의장 되고 나서는 탄핵을 가결시켰어. 참 기이한 운명이에요. 참 역사적인 국회의장이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으니. 역사적인 국회의장. 그러고 나서 근데 문제는 이 정세균 씨가 국무총리를 했던 시절이 하필이면 코시국이었어. 하필이면 코시국에 국무총리를 했네? 그 방역 제일 빡세게 쪼일 때? 응.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누가 맡아도 제일 힘들었을 것 같은 시기인데, 정말 그 나라의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했던 국무총리였던 거야. 제일 고생 많이 한 총리야. 정세균 총리가. 헌정 중에 이낙연 전 총리가 단일 기간으로는 제일 길었고요. 그 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는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총리고, 서울보다는 세종이 더 많이 있었을 거야. 그 총리는 서울이랑 세종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행정을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리 관저는 서울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총리까지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했지만 이제 경선에서 좀 순위가 생각보다 시원치 않아서 중도 하차 그리고 정계를 은퇴했어요. 그 경선을 하차하면서 누구를 지지한다고는 안 했고 나는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낙연, 정세균 두전 총리들이 그래도 선거 관련 지위는 열심히 했어요. 선거를 져서 그렇지. 자, 그다음 박근혜 씨. 박근혜 씨가 콩라인인 이유는 1952년 2월 2일생이고요. 국회의원은 다섯 번 했는데, 첫 번째 대통령 선거 도전 때 당내 경선 2등을 했어요. 1등이 이명박 씨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전 때 대통령이 됐는데, 정권을 두 명이서 아주 재밌게 나눠 먹었지, 최서원 씨랑.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한 집안에서 2대에 걸쳐 대통령 두 명을 배출했고요. 전 세계 여성 대통령 중에 역대 두 번째로 탄핵이 된 대통령이에요. 첫 번째는 브라질의 여성 대통령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게 대통령이었고. 숫자 2랑 그
이미 그 국정농단 때 이미 최서원이라고 개명을 했고, 그래서 그 헌재에서 심판할 그 최종 판결할 때도 최서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미 개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탄핵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됐고, 그 이후 징역 살다 나왔죠. 그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본인이 은퇴하겠다고, 은퇴라는 단어는 안 말했지만, 이미 건강 문제도 건강 문제고, 그 뭐냐 사면 복권 되고 나서 대구로 돌아갔죠. 대구로 갔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죠. 이미 그리고 지금 70줄에 접어들었고. 야, 이 사람이 벌써 70줄이야? 박근혜 씨가? 참 세월 빠르다. 박정희 전 대통령 딸이라길래, 야, 저 사람이 벌써 저런 대통령이 나오나 했는데 어느새 70대야. 자, 그 다음에 정동영 씨, 1953년생이고 대통령까지는 못해본 사람 6탄에 들어가요. 지금 69세고요. 그 아직 이분은 정계에서 현역이에요. 정계에서 공식적으로 은퇴는 선언은 안 했어요. 국회의원을 내보냈고 열린우리당 의장이었고, 이때가 그거였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었던 시기였어요. 이때 이제 당의 의장으로서 본인이 그 의원직으로 출마는 안 했고, 그 출마는 포기했고, 선거를 지휘하다가, 근데 그때 좀 많이 그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어가지고, 그 개표 발표 듣고 나서 그 뭐냐 이 당 의장이었어요. 이회창 씨는 중도한 차는 없지. 다만 2002년 대선에서 그 패하고 나서 정계를 잠깐 떠나 있었다가 2007년 대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거지. 당을 만들 시간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3등 한 거예요. 이인재 씨가 두 번째 대선 때 경선을 중도하차했지. 그 다음에 이제 정동영 씨는 통일부 장관을 거쳐서 대선에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경선 2등이었으니까 당내 유력 대권 주자였을 테고, 어쨌든 나왔어요. 근데 졌죠. 그러다가 사실 이 정동영 씨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당을 갔었어요. 국민의당을 갔었다가 그 안철수 의원이 바른미래당으로 갈 때 바른미래당이 안 가고 민생당으로 쪼개져 나왔어요. 그 민생당에 있다가 이제 2020년에 그 본인 지역구에서도 선거를 져가지고 그때 민생당 순식간에 빵석 됐죠. 의석 3위였다가 순식간에 빵석 됐지. 그래서 민생당 사실상 끝나가지고 그 2022년에 더민주로 복당했어요. 복당 받아줬어. 그때 국민의당으로 나갔던 사람들 다 받아줬어. 그래서 상임고문으로 복당을 했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다음번 대권주자 때 그렇게 유력한 후보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더민주 안에서부터 그 경선부터 이재명 대표를 못 이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래요. 자, 그 다음 홍준표 시장. 대통령까지는 못해본 사람 7탄. 68세고요. 국회의원 5번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고건 씨랑은 좀 다르게 광역단체장을 2번 한 케이스예요. 고건 씨는 관선 한 번, 민선 한 번이었는데, 이 홍준표 시장은 이 경남지사도 민선이에요. 민선으로 경남지사랑 대구시장, 이 두 군데의 광역단체장을 헌정사상 최초로.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경남지사를 사임을 했었고 대통령 선거 2등을 했고 그 다음에 2022년에 대구시장이 됐죠. 근데 사실 홍준표 시장도 지금 나이가 60대 후반이어가지고 다음번 대선 나올 때 70대란 말이에요. 나올지 아닐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왜냐면 만약에 2026년에 대구시장에 재선된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상 2027년 대선을 포기하는 거거든. 왜냐면 대선 경선이 2026년 가을부터 할 텐데 만약에 여름에 시장 당선돼서 7월에 취임하는데 9월에 경선해서 만약에 대통령 후보 지명돼봐. 시장 취임하고 세 달 만에 물러나야 돼. 누가 좋아하겠어요? 시장 취임한 지 세 달 만에 물러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때 대구시장 재선을 도전하게 되면 아마 대선을 포기를 하겠지. 대선을 포기를 하고 그냥 대구시장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그냥 대구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지. 나이도 나이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때 대구시장에 출마를 안 한다. 아니면 떨어진다. 하면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아마 마지막으로 나올까 싶지 않아요. 요즘은 70대가 대통령 후보, 메이저 후보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세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60대 후보만 해도 대전 후보 꽤 젊은 케이스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대통령 당선 시점이 보통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에요. 보통 60대 초반쯤에 대통령 당선이에요. 요즘 정치인들 커리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60대 초반이잖아, 지금.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번 대선 때 일단 또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은 뭐 그렇고 그 다음 콩라인 스티브 잡스 1955년생인데 2011년에 죽었어요. 애플의 창업주인데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 빌 게이츠한테 밀려서 해당 업계에서 죽기 직전까지 2인자였던 거야. 그리고 그 죽고 나서도 빌 게이츠는 몇 년을 더 해먹었죠. 근데 얘 지금은 뭐냐 빌게이츠가 아마 부인하고 이혼을 하면서 아마 경영에서는 손 뗀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는 못해본 사람 8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있어요. 바로 직전에 국무총리였죠.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회의원을 4번을 했는데 이분이 원래 영남 출신이에요. 영남 지역 출신이고 근데 이제 그 원래 정치적 고향이 대구였고 그러다가 그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좀 경력이 좀 약할 때 그때 군포에서 계속 의원을 하다가 그러다 19대 때 대구로 내려갔어요. 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19대 때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마 그 대구시장도 아마 도전을 했었는데 아마 떨어진 걸 알고 있어. 그러다가 20대 국회 때 대구에서 그 더민주 입장에서는 험지인데 대구 수성구면 험지 중에서도 험지인데 당선됐어요. 험지 중에서도 험지인데 당선됐고 그래서 또 그 뭐냐 지역 연고주의 이런 거 깬 사례 중에 한 명이지.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47대 험지는 그러니까 좀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상대 후보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거나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더민주 최고위원 중 한 명이 고민정 의원이 있잖아요. 고민정 의원이 물론 자기 거주지가 광진구기는 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 첫 국회의원 출마 도전이었는데 상대가 오세훈 시장이었어. 상대가 오세훈이었고 이미 이미 그 지역구 의원이었어요. 현직 상대로 이긴 거야. 사실상 커리어 비교해봤을 때 이미 험지였지. 근데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송 아나운서로서의 이미지도 있었으며 그 청와대 대변인이었잖아요. 청와대 대변인일 때 이미지를 잘 구축을 해놓은 거지. 아무래도 그래서 그 기존의 이미지가 좋은 편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아무래도 그 첫 번째 시장으로 그 두 번째 그 2선째 시장이었을 때 흑역사가 있잖아요. 무상급식. 그러다 보니 그래서 사실 오세훈 시장은 그 시장 물러난 이후로 의원을 하기는 했었는데 좀 쉬운 데서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이긴 거야. 물론 표 차이는 되게 근소해가지고 되게 새벽 늦게인가 개표 발표 났어요. 진짜 경합을 했었어. 근데 이겼어. 그래서였나? 그 지금 더민주 선출직 최고위원들 중에서 대부분은 그 뭐냐 저기 이재명 대표랑 조금 더 가까운 사이였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가까운 쪽이었는데 그 본인의 역량으로 최고위원들 중에서 2등으로 선출된 거야. 본인 역량만으로. 뭐 어쨌든 그래서 이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그 걔도 뭐냐 정권교체 전에 마지막 총리로서 그 역할을 걔도 행정으로서의 역할을 본인은 잘했고 근데 아직 65세인데 그냥 본인은 깔끔하게 이번 총리가 본인의 마지막 공직이 될 것 같다 하면서 꽤 깔끔하게 내려놨지.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고. 근데 아직까지 그 몰라 시골집으로 이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집을 못 구한 건가? 뭐 어쨌든 그러네요. 그리고 김두관 씨, 이 사람이 콩라인인 이유는요. 본인 그 내가 알기로 이 사람도 그 무소속이었거나 더민주였어요. 근데 영남 출신이야. 이 사람도 영남 출신이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원래 이제 남해 하동 시절에 그러니까 지역구가 남해 하동이잖아요. 국회의원은 두 지역 통합으로 한 명 뽑거든요. 1988년에 국회의원을 했다가 그 다음에 아마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떨어졌을 거야. 그래서 남해군수에 도전해서 당선이 돼요. 남해군수를 하다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다가 다시 국회의원으로 했다가 국회의원 계속 하다가 근데 이 사이에도 경남지사 두 번을 떨어진 적이 있어요. 경남지사를 계속 떨어져가지고 국회의원을 한 거야. 그리고 경남지사를 했었고요. 그 경남지사를 했었다가 그 다음에 그 다시 그 국회의원 또 그 이번에는 김포로 옮겼어요. 근데 김포 가서 한번 떨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김포에서 당선이 됐고 이번엔 다시 양산으로 내려가요. 이번에 또 양산에서 당선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더민주 입장에서는 험한 지역인데 계속 물론 이제 계속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무소속으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 적도 있긴 한데 이 사람도 그런 커리어예요. 그래서 콩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계열의 콩라인을 볼게요. 가수 이승환 씨. 1989년에 데뷔를 했는데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던 신승우 씨가 별명이 발라드의 황제인 바람에 근데 이승환 씨는 얼굴이 좀 동안이라서 별명이 어린 왕자였어요. 그래서였을까? 이게 별명도 진짜 잘 붙어야 되는 게 황제가 있어가지고 어린 왕자가 2인자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승환 씨는 콩라인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되게 특이한 거는 신승우 씨가 지금 50대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고요. 이승환 씨는 한번 갔다 왔죠?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한번 갔다 왔죠? 참고로 채림 씨는 그 이후 그 중국 사람이랑 재혼했었다가 다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사람이랑 결혼했었기 때문에 자녀의 성씨는 자기 그 채림 씨가 원래 박 씨거든요. 본명이. 그래서 그 박지성 따라갔다고 하더라고. 동안의 단점. 그래서 어린 왕자가 된 거. 황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석진 씨도 콩라인이에요. 런닝맨에서 준우승만 160주를 한 거야. 역대 1위예요. 준우승만 방송 분량이 160번. 지석진 씨도 참. 그렇고요. 그 다음 박미선 씨가 진짜 또 연예계에선 전설의 콩라인인게요. 제2회 MBC TV 개그 콘테스트 출신으로 공채가 됐는데 2등으로 공채가 돼요. 금상위의 대상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야. 어? 금은동 아니에요? 하는데 보통 그건 메달인 거고 금상, 은상, 동상 위에는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최우수상 위에는 대상이 있지. 그래서 방송 연예대상도 6년 연속 2등. 그리고 KBS 연예대상에서도 2등 두 번. 대상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전설의 콩라인인 거야. 근데 남편 이봉원 씨가 계속 사업을 말아먹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꿋꿋하게 지키는 걸 보면 그것도 대단해. 자, 그 다음 박명수 씨. 본인은 스스로 1.5라고 하는데 MBC 공채 4기였는데 그 박명수 씨랑 공채 동기가 서경석 씨, 이윤석 씨, 표영호 씨가 있는데요. 박명수 씨, 이윤석 씨는 면제예요. 이윤석 씨는 애초에 이미지 자체가 국민 약골이잖아요. 실제로 군대를 안 갔어, 이윤석 씨는. 이윤석 씨는 진짜 국민 약골이라서 뭐가 건강이 안 좋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군대를 안 간 케이스예요. 건강 문제로. 애초에 이미지부터가 국민 약골이고 얼마나 건강이 안 좋았으면. 그래서 막 대단한 도전할 때 맨날 보약 먹고 왔죠. 이미지가 그랬잖아. 그리고 박명수 씨는 시력 문제로 면제였고 강호동 씨는 체중 과다로 면제. 대부분의 씨름 선수들 특징, 체중 과다로 군대를 안 가. 예외로 최홍만 씨는, 최홍만 선수는 예외로 그 당시에는 체중 문제에 관련해서 그 군대 면제 이런 게 일시적으로 없었을 시대가 있어요. 그때 4급을 받았었는데 근데 최홍만 씨는 뇌종양 때문에 5급 면제가 됐죠. 물론 이 그 종양 그게 암 덩어리잖아요. 암 수술을 한 이력이 있으면 군대를 안 가요. 암 수술 이력이 있으면 군대 안 가는 이유가 그 몸이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좀 체력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향후 또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는 거래. 그 코요테 백가시도 원래 네. 그래서 그 암 투병 이력이 있으면 안 가요. 왜냐면 계속 그 지켜봐야 되는 거라.
그 코요테 백가시도 원래 사회복무하다가 중간에 소집 조기 해제된 이유가 그 뇌종양 투병이 있어서 그래요. 뭐 그런 케이스야. 근데 박명수 씨도 예능계에서 이인자 되게 많이 하죠. 뭐 무한도전에서도 그 유재석 씨가 유반장이었잖아. 근데 박명수 씨가 잠깐 반장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안 좋았고. 그래서 박명수 씨는 뭔가 진행을 하면 안 된다. 메인 진행하면 안 된다. 아, 물론 라디오는 본인이 DJ 한 적이 있어요. 2시가 좋아. 그리고 그 박명수 씨가 2007년에 그 무한도전 팀이랑 이순재 씨가 공동으로 수상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한 6, 7명 받은 거야. 무한도전 팀한 6명 정도 되니까. 이순재 씨는 이때 그 거침없이 하이킥 때문에 받은 거고. 야동순재로 받은 거. 근데 2012년에 데뷔 20년 만에 단독 대상 수상을 처음 받아요. 드디어. 아니, 근데 박명수 씨는 그 가수 활동도 했잖아요. 근데 그 박명수 씨가 립싱크 시대 때는 굉장히 노래가 그 깔끔하게 무대 소화를 잘했어요. 근데 그 2001년에 이제 MBC가 2001년 가을부터 그 가요순위 프로그램을 그 립싱크 금지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물론 100% 라이브까지는 아니고 코러스는 허용을 해줬는데, 코러스 녹음은 허용을 해줬는데, 그래서 MBC가 가요순위 프로그램 그 라이브 의무를 처음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2002년 여름에 박명수 씨가 3집을 냈어요. 하필이면 그때 MBC 스튜디오 무대였으면 그래도 무대질이 좀 좋았을 수가 있는데, 그 여수 MBC 뭐 개국 30몇 주년 기념인가 해가지고 오동도에서 특별 방송을 한 거야, 생방을. 그때 박명수 씨가 컴백 무대를 했는데, 아마 근데 그때 인이어도 없었나 봐요. 요즘은 라이브 하면 다 인이어 끼잖아. 인이어도 없이 라이브 하다가, 그러니까 박자도 제대로 안 맞고, 그 뭐냐, 첫 소절부터 그 고음이 가른다. 심지어 본인 원키보다도 음을 그 키를 올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날 객원 내표랑 사실 또 호흡도 제대로 못 맞췄대요. 가른다. 모든 걸다 잊고 나는 그거 무한도전에서 그 삑사리 부분만 이 찍찍 바보 편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그때 음악 캠프 PD도 당황해가지고 그 이후 푸샷. 그 여수 시민들을 멘붕에 빠뜨렸던 그 무대. 그 박명수 씨의 흑역사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무한도전에서 그 뭐냐, 그 초심 돌아보는 그거 나올 때그 유재석 씨그 데뷔 무그 개그 콘테 그 개그 공채 그 콘테스트 KBS 그 데뷔 무대 그 자료화면 갖고 온거 하고 그 박명수 씨그 흑역사 오동도 흑역사 그거 아주 잘 우려먹는데 그래서 그 무한도전 때문에 그 박명수 씨의 흑역사가 조명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방송사들이 그 음악 채널을 따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MBC도 MBC K-POP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MBC K-POP 채널 보면요 그 음악 캠프랑 쇼 음악 중심에서 그 가수들 출연했던 방송분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거야? 웬걸? 10년 전인가? 그 박명수 씨가 2002년 그 오동도에서 불렀던 그 바람의 아들 클립이 있는 거야. 그거를 원본 무편집 그대로 올린 거야. 그 생방송 분량.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무한도전으로 유명해지고 난 다음이니까 그 댓글들이
와, 이걸 그대로 원본을 갖고 있다. 뭐 그랬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MBC가 그 전설의 영상을 올린 거 유튜브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냐 바람의 아들 박명수 치면 진짜 그 MBC의 그 컴백 스페셜이 있어. 진짜 그 전설의 영상이 있어. 아, 그리고 박명수 씨가 또 그것도 있어요. 2005년인가? 그 스페셜 싱글로 그 We Love 독도라는 노래를 낸적 있어요. 그때 딱 일본이 막그 다케시마의 날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 심했을 때였잖아, 2005년에. 그때 박명수 씨가 딱 일본을 저격하는 노래로 We Love 독도를 냈는데 라이브는 되게 좋았어요. 라이브 무대 이런 그 음원 자체 굉장히 노래도 좋고 약간 바다의 왕자랑 그 노래 컬러가 비슷했어. 그래서 노래가 꽤 괜찮았는데, 문제는 가사가 그 너무 저격에, 그러니까 너무 그 가사가 너무 셌어. 막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진짜 완전히 그 일본 제대로 까는 노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아무래도 그 한일 그 외교 좀 그런 문제도 있잖아. 한류도 좀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위러브 독도는 음원 판매가 안 돼요. 멜론에서 살 수가 없어. 대신에 위러브 독도는 그 방송 영상은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박명수 씨는 몇년뒤그한 2015년인가 2016년인가 그때 무한도전에서 다시 프로젝트 앨범을 한적 있죠. 그때 박명수 씨가 독돌이라는 노래를 다시 만들어요. 이때는 지금 그 노래는 들을 수 있잖아. 막 야야야 이러고. 그 독돌이라는 노래는 있어요. 그거는 그때는 성공했어. 그때 그막그 별에는 밤 갔다가 그 노래 부른 것도 있고 만세 그 BY가 그 만세라는 노래도 불렀었고 뭐 그때 되게 프로젝트성으로 꽤 그때는 노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잖아. 왜냐면 인그 아이돌이랑 협업을 했잖아. 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또 정말 안타까운 콩라인이 있었으니 바로 이봉주 선수죠. 마라톤 커리어 44경기 중에 41경기를 완주한 이봉주 선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마라토너들 중에서 제일 많이 완주 기록을 남긴 선수죠. 현재 대한민국 남자부 성인 마라톤 최고 기록을 갖고 있죠. 2시간 7분 20초. 2000년 도쿄 마라톤 우승했을 때의 기록이고요. 근데 이분이 진짜 커리어가 안타까운 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때 넘어진 거야. 그래서 이때 그 황용조 선수 선발되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다른 두 선수가 선발이 된 거야. 이때 황용조 선수가 일본 선수 이기고 금메달 땄죠. 바르셀로나에서.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황용조 씨는 좀 본인 자기 관리를 못했어요. 일단 뭐 일단 인성이 좀 문제가 좀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자기 관리 실패해서 일찍 은퇴했고요. 오히려 이봉주 선수는 39살까지 완주를 했어요. 은퇴 경기도 1등을 했어. 물론 전국체전이긴 했지만 전국체전이 은퇴 경기였거든요. 그 은퇴 경기 1등하고 갔어요. 길게 가는 건 2등이라고. 진짜 길게 갔어. 진짜 2등은 길게 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2등했죠. 근데 이게 진짜 마라톤 역사에서 제일 안타까운 2등이었던 게 이때 남아공의 조시아 투관이랑 3초 차이로 밀렸어요. 1, 2등 다투다가
진짜 막 마지막 경기장에서까지 경합을 했어요. 보통 마라톤이면 막 40km 넘게 뛰고 나면요, 경기장에서 1등이랑 2등을 한 요만치 벌어져서 오거든요. 근데 진짜 3초 차이로 들어온 거야. 올림픽 역대 최단 시간 격차예요, 여태까지. 대신에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두 번을 따요. 방콕에서 금메달 따고 부산에서 금메달 따요. 그래서 예술체육요원 그거는 받았어요. 사실 근데 그 이봉주 선수가 진짜 대단한 게, 원래 평발이라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어요. 평발이라 군대 안 갈 수도 있었는데, 평발에 짝발이었는데 완주를 41 번 한 거야. 비슷한 케이스로 김동성 선수가 있죠. 김동성 선수도 원래 평발이래요. 근데 그렇게 올림픽 금메달을 땄지. 박지성 선수도 평발이었어. 그랬었고요.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4위 했죠. 중간에 안타깝게 다른 선수랑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완주를 했어요. 근데 다시 같이 부딪혔던 선수는 기권했더라. 사실 그래서 대단해. 올림픽 정신을 진짜 보여준 케이스지. 그리고 그 2001년에 보스턴 마라톤에 1등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 황영조 선수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딴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을 같은 해 나갔거든. 심지어 이때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한 2시간 10몇 분대 기록으로 1등을 해요. 근데 보스턴에선 2시간 8분 9초로 그 이제 뭐냐, 이봉주 선수가 이 2시간 7분 20초 세우기 전까지 2시간 8분 9초가 우리나라 선수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근데도 우승을 못했어. 2시간 8분 9초 찍었는데도. 근데도 보스턴 우승을 못했었는데 이봉주 선수는 우승을 해요. 그리고 2000년 도쿄 마라톤 때는 2시간 7분 20초로 최단 시간 기록을 세워.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요, 이 기록 세운 게 올림픽 전이었어요. 근데 올림픽에서 넘어진 거야. 진짜 그 올림픽에서 정말 그 금메달 기대에 끌고 있었는데 넘어진 거야. 안타깝죠. 그러고 나서 베이징 올림픽 28위 완주했어요. 아테네 올림픽은 아마 못 나갔던 것 같더라고. 그리고 2009년에 은퇴 경기로 전국체전 1등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1등하고 은퇴했어. 진짜 철인이지. 완주 44번이었으면.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아마 등 관련해서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네. 진짜 험난한 그 제대로 걷는 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방송도 제대로 못 나오고 있잖아. 안타깝죠. 뭐 어쨌든 근데 이봉주 선수가 그 알려진 건데 그 사실 이봉주 선수가 좀 동안은 아니긴 하잖아. 근데 이봉주 선수가 진짜 인성도 훌륭했던 게, 그 처조카가요, 처남이 일찍 죽었어요. 처남이 일찍 요절했는데 이봉주 선수가 처조카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요. 자기가 키웠어. 그런 점에서는 진짜 대단히 훌륭한 인성이지. 처갓집이 좀 형편이 안 좋았었나봐.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금메달도 땄었고, 그러니까 금메달 땄으니까 체육연금이 나오잖아. 체육연금이 나오는데, 체육연금 나오고 체육훈장 청룡정 나왔죠? 이것도 연금 나올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연금을 받으니까 그래도 좀 형편이 조금은 낫잖아.
그리고 이거 체육훈장 청룡장 받으면요 현충원에 묻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송기정홍도 대전 현충원에 묻혔잖아. 아, 그리고요 이건 여담인데요. 그 이봉주 선수가 실제로 황영조 선수랑 뭐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야? 원래 동갑내기 친구예요. 근데 이제 황영조 선수의 그 학교 동창회를 따라갔대요. 근데 거기서 황영조 선수의 동창을 만났는데 그 황영조 선수의 동창이 이봉주 선수의 부인이 된 거야. 되게 각별한 관계래요. 은인이지. 본인 장가가기에는 은인이지. 동창회 따라간 것도 사실 따라간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처갓집이 강릉이래요. 그러니까 강릉으로 동창회 그 따라 동해바다 가고 싶어서 따라간 건데 거기서 배우자를 만난 거. 참 이래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인간관계 진짜 관리 잘해야 돼요. 길게 가는 건 2등이야. 자, 그리고 백지영 씨가 콩라인인데, 백지영 씨가 1999년에 데뷔를 했죠? 근데 이제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솔로 여성 가수들 중에서 그 비슷한 시대의 인지도가요. 1위? 엄정화 씨. 그래, 엄정화 씨가 1위니까 이해는 해. 엄정화 씨를 그, 뭐냐. 인지도에서 이길 솔로 여가수가 없었어요, 요 시대에. 왜냐면 1990년대 후반 엄정화 씨, 백지영 씨, 이정현 씨 1999년 데뷔죠. 근데 이정현 씨는 이때 꽤 어린 케이스였어요. 꽤 나이가 어렸어요, 이정현 씨도. 그리고 이정현 씨랑 박지윤 씨가 좀 나이가 어린 편이었어요. 박지윤 씨가 대학을 2000년에 갔거든. 경희대 공공학번이에요. 그래서 2000년에 사진 나온 게 성인식이잖아. 대학 가고 성인식 앨범 냈잖아. JYP랑. 그리고 김현정 씨. 김현정 씨 키가 크죠? 그리고 최정한 씨. 최정한 씨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엄정화 씨, 이정현 씨, 최정한 씨이세 명은요 배우랑 가수랑 겸업이에요. 사실 그래서 엄정화 씨가 좀 인지도가 좀 앞섰을 수도 있어. 엄정화 씨가 최근에 이제 데뷔 30년 넘었더라. 연예계 활동. 근데 이제 백지영 씨 같은 경우는 2000년 겨울에 2집 활동 끝나고 나서 이제 사생활과 관련돼서 좀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3, 4년 정도 방송 활동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앨범은 냈었어. 2001년에 3집 냈었는데, 문제는 그 3집 타이틀곡 이름이 추락이었어요. 이래서 노래 이름도 잘 정해야 돼. 진짜 그 노래 이름 진짜 잘 정해야 되는 게, 노래 제목이 하필이면 추락이었네? 쩝쩝. 그러고 나서 몇년 뒤에 백지영 씨가 이제 그 이제 다시 사랑하네 그 노래로 복귀를 하죠. 대신에 이제 백지영 씨는 그 이후로 댄스보다는 발라드 위주로 활동을 하죠. 물론 백지영 씨가 그 댄스를 하긴 해요. 내 귀의 캔디. 백지영 씨가 댄스를 하기는 하는데 그 이후는 이제 그 OST의 여왕이 되지. 그래서 백지영 씨는 이때 좀몇년 쉬고 와서 발라드 가수로 좀 변신을 한 덕분에 지금까지 그래도 오랫동안 활동을 할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사랑하네로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지영 씨가 2008년에 발라드 가수 이미지로 확 굳어진 게총 맞은 것처럼. 어쩌면 백지영 씨의 그 최고의 인생곡이지, 총 맞은 것처럼. 그러고, 그래서 인지도 2위였어요, 이 시대.
그렇다고 하고요. 2000년대 초반 솔로 여성 가수들 중에서는 아마 인지도 1위가 보아 씨일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데뷔한 가수들 중에서는. 근데 이제 보아 씨는 워낙에 어릴 때 데뷔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나랑 연배가 비슷하니까 아직도 30대 후반이야. 아직도 30대야. 그리고 그 비슷한 시대에 데뷔했던 솔로 여성 가수들 중에서, 근데 그 2000년대 초반에 데뷔한 솔로 여성 가수들 중에서는요, 오히려 인지도 1위였던 보아씨가 되게 오래가고 있지. SM의 임원으로서. 몰라, 이번에 SM의 최대 주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하이브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거기 임원 구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아씨가 굉장히 커리어가 오래간 케이스고, 그 다음 인지도들 중에서는 장나라씨는 이제 그 무대에서 좀 뭐 공포? 약간 그런 좀 트라우마가 생겼대요. 그래서 장나라씨는 연기만 하게 됐지. 그 장나라씨는 최근에 결혼을 했고, 그 근데 결혼했는데 지금 40대인데 엄청 동안이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보아씨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데뷔했었던 멤버들이 있어요. 그 뭐 하늘씨라든지 주현씨라든지. 근데 하늘씨, 주현씨 두 사람 다 고인이지 지금. 좀 일찍 떠났지. 하늘씨는 병으로 죽었고, 그 주현씨는 한때 슈스케 잠깐 다시 나왔었다가 그때 이제 그 캐스팅은 못되고 미국으로 돌아갔었는데 그 사고로 죽었대요. 그리고 그때 김영석씨가 되게 안타까워하더라. 김영석씨가 처음에 키웠었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대 때 데뷔했던 유리씨 같은 경우는 그 이후 그 MC 스나이퍼랑 듀엣 맞추면서 간간히 등장하고, 그 다나씨 같은 경우는 그 천상지휘 들어갔죠. 뭐 그렇게 됐지. 그 다음 싸이씨도 못 믿겠지만 콩라인이에요. 싸이씨가 콩라인인 이후 1977년 12월 31일 생이고요, 2001년에 데뷔해서 올해가 데뷔 22주년이고요. 싸이씨가 콩라인인 이유는 군대를 두 번 갔죠. 군대를 두 번 가서 숫자 2랑 인연이 깊게 됐지. 2002년 12월 26일에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3년 동안 했는데 복무가 무효가 됐지. 아니 군대 두 번 갈 수도 있어. 왜냐면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 장교나 부사관으로 갔었는데 중간에 임관 전에 포기한 케이스 하면 현역으로 재입돼야 돼요. 병사로. 그러면 병사로 재입돼야 되고, 그리고 그 장교나 부사관들 중에서 장기 복무 안 하고 단기로 전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부사관으로 재입돼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번이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교들 중에서 한 중위로 전역했던 사람들은 중사로 재입대해요. 네, 사이스는 자기 위주로 간 건 아니에요. 복무가 무효가 됐어요. 그 그러니까 그 출결 관리 관련해서 아마 좀 서류가 좀 부실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었는지 나도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착실하게 관리가 안 됐었나 봐. 아무래도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공연 활동은 할 수 있잖아. 공연 활동은 할 수 있었는데 아마 그런 거 관련해서 그 좀 그 출결 관리 이런 걸 제대로 못했었나 봐요. 안타깝게 됐지. 그러니까 산업기능요원이나 그 사회복무요원은요, 그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일과 그 업무 시간 이외에는 그렇고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때 싸인 씨가요, 이 산업기능용 복무 기간 동안은 공연 활동이랑 작곡 활동은 하고 방송에는 못 나왔지. 그래서 이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 때 작곡했던 노래 중 하나가 이승기 씨의 데뷔곡인 내 여자라니까. 이게 싸이 씨가 작곡한 거예요. 아는 사람 별로 없겠는데 그 이승기 씨의 데뷔곡을 싸이 씨가 작곡한 거야. 그때 그 이선희 씨가 대표였는데, 물론 이제 물론 그전 소속사 그 엔터 그 물론 이선희 씨랑 이선희 씨가 주도한 건 아니긴 한것 같아. 이선희 씨가 그 이승기 씨의 음악 스승이지. 그리고 그때 싸이 씨가 그 기획사에 같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승기 씨 데뷔곡을 작곡해준 게그내 여자라니까요. 그걸로 싸이 씨가 작곡가 상을 받았을 거야. 아마 이승기 씨는 신인상 받고. 서로 윈윈했지, 그때는. 그랬는데 싸이 씨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복귀를 하죠. 그 뭐냐, 그러니까 2002년 때는 그 챔피언 노래로 재기에 성공하고 산업기능요원 군복무를 시작을 했었고, 그러니까 싸이 씨도 참 파란만장해. 2집 때 대마초 사건 터져서 2집 때 방송 못 나갔고, 그러다가 3집 때 재기했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복무 무효되고 나서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라고 했더니 쌍둥이 낳아놓고 군대를 다시 갔어. 근데 공교롭게 쌍둥이 딸두 명이야. 딸두 명이 2007년 10월 1일 생이야. 그러니까 싸이 씨는 딸도 둘이야. 딸도 둘인데 쌍둥이고요. 생일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이야. 하필이면 딸들도 국군의 날에 태어나. 그게 운명인가? 하필이면 국군의 날에 태어나서 그 완전히 갓난아기 태어난 거 보고 군대를 다시 갔어. 그리고 육군훈련소 성당에서 세례를 받아서 세례명이 바오로예요. 이때 세례 받았대요. 그래서 바오로야. 참고로 싸이 씨의 처갓집은 저기 뭐 개신교 쪽에서 인정 안 되는 종파 뭐 그런 집안이라고는 하는데, 일단 싸이 씨는 세례를 가톨릭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고요. 공교롭게 딸의 생일이 국군의 날이야. 그래서였을까? 싸이 씨는 원래는 이제 그 52사단 통신병으로 갔는데, 원래는 본인이 그냥 일반 병사로 복무하고 공연 활동 이런 건안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대대장이 그 파견 공연 명단에 넣은 거야. 대대장이 응? 자네 가수였지 않나? 하면서 넣은 거야. 어쩌겠어요? 까라면 까는 대한민국 육군인데 하라면 해야지. 그래서 갔대요. 그때부터 싸이 씨는 일병 때까지는 파견 공연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다른 공연 원하는 병사들은 연예 병사였는데 그 싸이 씨는 파견으로 갔었어. 그러다가 아예 상병 때는 그냥 국방부로 전출 갔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야. 그때 라인업이 되게, 내가 2009년에 그 위문열차 공연을 직관을 했었거든요. 군복무 시절에. 유문자차 공연을 직관을 했는데, 그때 라인업이 진짜 화려했어요. NRG 노유민 씨도 복무 중이었고, 그다음에 양동근 씨도 연예병사였어요. 그러니까 양동근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3, 4단 백골로 갔다가 연예병사로 전출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연예병사들이 원래 일반 부대에서 복무를 하다가 국방부 홍보 지원단으로 그 소속으로 옮긴 거예요.
그런 케이스야. 그래서 싸이 씨도 한 상병쯤부터 그냥 국방부로 왔어. 그래서 전역을 했고요. 그때 양동근 씨 있었고 노유민 씨 있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MC가 김재원 씨였어. 배우 김재원 씨. 그때 배우 김재원 씨가 김재원 씨는 되게 특이하게 입대를 연예병사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국방부 홍보지원단 지원을 현역병도 받고 입대 예정이어도 받거든요. 근데 김재원 씨는 그 아예 입대할 때 국방부 홍보지원단 지원에 합격해서 입대한 거야. 김재원 씨가 위문열차 공연에 나왔던 이유는 간단해요. 그 김재원 씨가 인기가요 MC를 한 적이 있잖아. 2002년에. 그래서 김재원 씨는 그 경험을 살려서 그 연희병사를 지원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위문열차 공연에서 2등병 때부터 MC를 하더라고. 아마 전역 갈 때까지 MC 했을 거야. 계속 MC 했을 거야. 가요순위 프로그램 MC 경험이 연희병사로 가게 된 계기가 됐다고. 그래서 그때 김지현 씨가 MC였고, 그리고 그때 라인업이, 그날 공연은 라인업이 꽤 좋았어요. 그 양동근 씨 왔고, 근데 NRG는 노유민 씨 혼자 공연했어. 사실 NRG 멤버들 중에서 그 원래 5명이었죠 NRG가. 근데 한 명은 병으로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연예계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노유민 씨만 좀 이미지가 꽤 괜찮은 케이스여서 결혼까지 하고, 그 뭐냐 커피점도 내고, 최근에는 또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그래서 NRG는 그때 노유민 씨가 군복무 중이어가지고 그 NRG의 노래를 혼자서 다 부르는 거야. 그래도 되더라. 근데 양동근 씨는 하필이면 우리가 모르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좀 아는 거를 좀 부르지. 그리고 배슬기 씨가 위문열차 공연을 되게 단골로 다녔어요. 그때는 브레이브걸스가 없었던 시대야. 그때는 용감한 형제가 기획사를 세우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배슬기 씨가 굉장히 그 위문열차 공연 단골이었어요. 방송을 잘 안 나오던데. 참고로 지금은 배슬기 씨는 심리섭 씨랑 결혼했죠. 그 보수 유튜버랑 보수 유튜버랑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배슬기 씨는 아무래도 그 위문열차 공연 경험 때문인가 정치 성향이 좀 보수 쪽이더라. 그리고 엔딩 공연이 싸이 씨였어요. 아마 그때가 2009년 6월이었으니까 아마 싸이 씨가 그때가 거의 마지막 공연이었을 거야. 근데 싸이 씨는 그 이후에도 그 전역 이후에도 그 위문열차 공연 이런 거 막 섭외 오고 그러면 출연료 안 받고 해준대요. 본인이 사실 그 위문열차 공연으로 인해서 또 전역하고 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역하고 처음 낸 앨범이 강남 스타일이거든. 근데 그 강남 스타일도 빌보드 핫100 차트 7주 연속 2등. 왜냐면 그때는 그 유튜브 조회수 이런 걸 차트 반영을 안 했었나봐. 하필이면 유튜브 1억부 하고 막 그랬었고. 그래서 싸이 씨도 콩라인이야. 그 제시가 작년까지 이 싸이 씨가 기획사에 있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싸이 씨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YG에 갔거든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YG를 갔었는데 그때
YG 쪽에 작곡을 좀 많이 해줬지. 그 DJ DOC 노래도 작곡해줬고, 그 거미 씨가 그때 강남스타에 나오기 전에 거미 씨가 나가수로 나갔거든요. 그때 그 거미 씨 나가수 나갔을 때 거미 씨한테 노래 추천해, 그 비처럼 음악처럼 그거 싸이 씨가 추천을 해줬었고, 마지막 경연이었던 그 흐린 기억 속의 그대는 아예 싸이 씨가 편곡을 했어요. 참고로 싸이 씨 같은 경우는 그 본인도 흐린 기억 속의 그대를 리메이크를 한 적이 있어.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콩라인 잭스키스가 있지. 하필이면 같은 시대에 H.O.T가 있는 바람에 SM에 H.O.T가 있었고 DSP에 잭스키스가 있었어. 그래서 콩라인이 된 거예요. 참고로 DSP 핑클 카라의 기획사요. 근데 서로 이 라이벌 구도가 있어서 동반 상승을 보기는 했는데, 뭐 앨범 판매량 실적 이런 거는 H.O.T가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그렇다고 하죠. 자, 잭스키스보다 더 불쌍한 그룹이 있었으니 바로 신화. 신화는 하필 SM의 선배 그룹이 H.O.T인거야. 둘이 컬러도 비슷해. 그래서 콩라인이 된거야. 그래서 신화는요, 하필이면 H.O.T 해체된 다음에는 G.O.D가 대상을 받은거야. 2001년부터. 그래서 G.O.D에 밀리고 콩라인, 그리고 SM이랑 계약이 끝났을 때쯤에는 G.O.D가 이제 그 이제 김태우 씨가 막 군대 갈 준비를 하고 막 그러던 시대라서 G.O.D도 한번 해체를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신화는 그 딱 H.O.T 해체하고 나서 아 이제 우리 시대겠구나 했는데, 하필이면 2004년에 이제 신화가 2004년에 대상을 받았다. 유일한 대상이었어요. SM이랑 계약 끝나고 나서 대상 받았어. 근데 또 웬걸? SM 후배인 동방신기가 2004년에 데뷔를 했어. 그래서 신화는 대상 받은 이후로는 동방신기한테 인지도가 밀렸어요. 그래서 콩라인이 됐어. 하지만 신화는 공식적으로 해체를 한 적이 없어요. 2등은 오래간다. 2등은 오래가. 참 이런 점에서 그래서 2등이 좋은 건가? 신화는 멤버들 6명의 그 의리는 진짜 끈끈했거든. 그래서 그 H.O.T가 그 이제 멤버들 5명 개인별로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문희준 씨랑 강타 씨만 재계약을 하고 나머지 3명은 JTL로 나갔잖아요. 그런 거를 신화는 봤잖아. 그러니까 이때 2003년에 SM이 6명을 따로따로 아마 계약을 제의를 하려고 했나 봐요. 이때 신화가 6명이 같이 다른 기획사를 가서 의리를 지킨 거야. 그리고 신화는요, 2004년에 대상을 받고 나서, 근데 사실 신화는 2005년 이후에 동방신기한테 밀릴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신화 멤버가 남자는 남자인 만큼 군대는 가야 됐거든. 그래서 하필이면 동방신기가 뜰 때쯤에 신화는 이제 멤버들이 하나둘 군대를 가게 된 거야. 그래서 활동이 뜸하게 된 거지. 원래 이제 신화 같은 경우는 그 되게 막 건장한 남자 이미지잖아. 그래서 당연히 군대 가겠지 이거였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현역을 간사한다는 생각보다 몇 명 없어요. 일단 신혜성 씨는 고질적인 무릎 부상이 있었어.
그래서 이미 그전에도 수술을 했었지만 2001년에 게릴라 콘서트 때 춤추다가 십자인대가 나왔어요. 게릴라 콘서트 때 춤추다가 십자인대 나와서 그래서 면제가 됐어. 신혜성 씨는 면제고, 그 다음에 신화 전진 씨. 전진 씨는 드림팀에서 그렇게 열심히 활약을 하더니 2002년에 드림팀 출연했다가 뇌진탕이 왔었어요. 그래서 공익 갔어. 그래서 드림팀 하다가 공익 다쳐서 공익 갔고, 그 다음에 에릭 씨는요, 그 연기를 좀 했잖아요. 문정혁이라는 본명으로 연기를 했는데 그때 그 드라마 신입사원 찍었잖아. 그때 남주가 에릭 씨였고 여주가 한가인 씨였거든요. 근데 이때 촬영 중에 교통사고가 난 거야, 현장에서. 그래서 그때 에릭 씨가 다쳐서 그때 신입사원이 몇 달 결방이 됐어요. 그래서 에릭 씨가 현역을 못 갔어요. 나머지는 현역 갔을 거야. 아닌가? 뭐 어쨌든 뭐 신혜성 씨 말고 나머지 다섯 명은 어떻게든 군복무를 했어.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동방신기 다음에 슈퍼주니어가 데뷔했지. 그러니까 신화가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동방신기가 약간 이제 그 팀 멤버들 그 계약 문제가 얽히던 사이에 슈퍼주니어가 있는 거야. 인지도가 계속 밀려버리지. 자, 그 다음에 핑클, 잭스키스랑 같은 DSP 출신이고요. 같은 시대에 하필이면 SES가 있는 바람에 인지도가 2위가 돼버렸어. 하지만 SES는 대상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핑클은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 영원한 사랑. 이걸로 대상 받았어. 그리고 SES는 해체를 했었지만 핑클은 해체한 적이 없어요. SES는 해체한 적이 있어. 그 세 명 각자 계약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SES는 대상을 못 받았지만 핑클은 1999년에 대상을 받았어. SBS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참고로 SES는 원래 재결합을 해서 토토가로 복귀를 했는데 한 멤버가 지금 지상파 방송 출연 정지 상태죠. 그래서 지금 그룹 활동은 중단 상태예요. 참고로 그 한 멤버는 지금 성인 플랫폼에서 방송하고 있더라. 그쵸. 아무래도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면 또 아프리카 TV는 사실 준 방송사잖아. 그 우리나라에서의 인지도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는 이게 너무 뉴스로 구설수가 오를 것 같으니 그래서 다른 플랫폼 간 것 같아요. 어쩌겠어. 그래서 2등은 진짜 오래간다. 코요태도 콩라인이라서 오래간 케이스예요. 그 1998년 데뷔했는데 샵도 이때 데뷔했거든요. 근데 샵은 1999년에 1위를 했어요. 근데 코요태는 3집, 그것도 3집 내고 몇 달 지나서 처음으로 1위를 해요. 타이틀곡으로는 1위를 못하고 후속곡으로 1위를 해요. 1위를 되게 늦게 해서 콩라인이야. 그러고 보면 이수영 씨도 되게 대표 콩라인이긴 했어, 초기에는. 이수영 씨도 4집 가서 1위 했거든. 근데 이수영 씨는 그 이후에 또 대상도 몇 번 받고 그래서 이수영 씨는 콩라인이라 보긴 힘들어.
근데 그 코요테가 현재 최장수 혼성 그룹으로 활동하는 동안 진짜 오래가는 건 2등이야. 샵은 멤버 불화로 2002년에 해체. 스페이스 A는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요새 다시 재결합을 했고, 룰라는요, 그 한 명은 전자발찌 찼죠. 그리고 한 명은 그 도박 문제로 방송 출연 정지됐다가 풀렸지. 근데 이상민 씨가 좀 약간 마음 건강 관련 좀 치료를 받고 있나 봐. 그래서 그룹 활동을 쉬고 있어요. 그리고 쿨도 재결합은 했는데 여자 보컬을 맡아야 되는 차윤옥 씨가 육아 중이죠. 그래서 그룹으로는 멀티. 아, 근데 그 코요테랑 쿨이랑 약간 비중이 좀 차이가 있는 거 알죠? 코요테는 김종민 씨보다 신지 씨 분량이 많은데, 쿨은 유리 씨보다 이재훈 씨가 역할이 더 많아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히든싱어에서는 쿨 편은 이재훈 씨가 나왔고요. 코요테 편은 신지 씨가 나왔어요. 대신에 코요테는 초기에는 그 소속사랑 갈등도 있고 멤버도 몇 번 바뀌고 그랬는데 2004년 이후에 멤버가 지금까지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진짜 그 의리의 혼성그룹으로는 코요테가 최고야. 완전 찐 가족이더만. 자, 그 다음에 홍진호 선수. 이 컨텐츠가 기획된 근본적인 기기를 제공했죠. 명언, 2등도 잘한 거야. 1982년생, 이남 중에 둘째고요. 주 종족이 적은데, 적은은 아본이 두 번째로 창조한 종족이고, 우승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닌데, 온게임넷이랑 MSL만 우승을 못했어요. 이게 좀 크게 쳐주는 대회인데. 그래서 콩라인이야. 그 KTV 온게임넷 왕중왕전 우승한 날이 2002년 2월 22일이고요. 콩콩절의 기원이 됐고. 근데 되게 웃긴 게 홍진호 선수의 소속팀은요, 홍진호 선수가 없을 때만 우승을 했어. 군대가 있을 때 우승했어. 그리고 은퇴하니까 우승하더라. 이게 또 뭔 일이래. 근데 지금 포커하면서도 2등을 많이 하더라. 참, 2등과 숫자 2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생긴 게 콩콩절. 자, 그리고 이거는 내 판단으로 넌 콩라인인데, 혼성그룹 타이푼이 있어요. 2006년에 데뷔를 했는데 당시 코요테의 소속사가 트라이펙타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지금은 이제 코요테가 자체 엔터테인먼트, 자체 기획사가 있는데, 근데 이때가 코요테가 좀 그 음악의 방향성이 제대로 안 잡히던 시기에 갈등, 소속사 갈등이 있었을 때야. 그러니까 이 트라이펙타가 그래? 니들 두고 봐라 하면서 후배로 키운 게 타이푼이야. 그래서 코요테랑 음악 색깔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뭐냐, 타이푼의 그 보컬인, 그 여성 보컬인 그 솔비 씨 있잖아요. 권지한 씨. 이 권지한 씨가 그 실제로는 신지 씨랑 되게 친하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본인이 좀 손해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어디서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히든싱어 편에 신지 편에 솔비 씨가 나온 거야. 보통 솔비 씨가 패널로 나오는데 여기서 모창 가수로 나와. 물론 2라운드에서 탈락했어.
참고로 이날 3라운드에는 NCRC가 탈락했어요. 물론 이제 데뷔곡인 그래서는 펌프에도 수록되었던 인지도 좀 있는 곡이었고요. 이게 잠깐 해체했었다가 결국 재결합을 하더라. 아 그리고 솔비 씨는요, 그 그림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화가로도. 그래서 화가로는 이렇게 본명으로 전시회를 많이 해요. 그래도 좋은 활동 많이 하고 있어. 자 그리고 가요계의 대표적인 콩라인 오늘 방송 시작할 때 그렇게 인트로로 열심히 들었던 유나 씨의 그 사건의 지평선 열심히 들었는데 1988년 4월 29일생이고 2004년에 일본에서 데뷔했다가 2006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데뷔를 했고 1위는 6번밖에 못했대요. 비밀번호 486 두번 1위를 하고 근데 그 다음에 하필이면 텔미가 나와버렸네? 그래서 후속곡들이 묻힌 경우예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텔미 때문에 치여서 2위가 많고 2010년에는 좋은 날에 치여서 2위가 많고요. 별이 빛나는 밤에의 22대 DJ였고 사건의 지평선은요. 앨범 내고 222일째 되는 날 1위를 시작했어. 그래서 유나 씨가 남긴 명언 2등에게는 꿈이 있다. 언젠가는 1등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살고 있어요. 1등은 항상 불안감에 시달려 하고 모든 영광은 1등이 가져가지만 길게 가는 건 2등이다. 그 팬클럽도 되게 팬심이 돈독하더라. 물론 이제 좀 중간에 좀 빠져나가긴 했는데 사건의 지평선 때문에 다 돌아왔다 그래요. 참고로 나도 유나 씨의 노래는 되게 조용히 많이 듣는 편이었어. 그냥 방송에서 자주 틀었었고. 그 유나 씨가 성당 다녀서 그래. 자, 그리고 스포츠계에 또 전설 콩라인이 있죠. 아사다 마오. 아사다 마오는 하필이면 같은 시대에 김연아 선수가 있는 바람에 그래서 피겨스케이팅이 전설의 콩라인이 된 거야. 물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적은 있는데 전반적인 커리어 우승 횟수에서 김연아 선수를 이길 수가 없어. 심지어 올림픽도 은메달이고요. 취소선을 그어놨지만 시상식에서 김이가요보다 애국가를 더 많이 들은 일본 선수. 네, 그게 아사다 마오예요. 뭐 실제로는 둘이 동갑내기라 좀 친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둘이 친구래. 근데 이제 워낙에 언론에서 한일 관계로 까대니까 그래서 아사다가 좀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트라이더 유영혁 선수. 이 선수는요, 카트에서 준우승 역대 1위예요. 문호준 선수한테 밀린. 문호준 선수는 이 우승 타이틀을 어떻게 이겨? 유영혁 선수가 콩라인이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언급할 콩라인은 그 펌프 알죠? 펌프계에서 대한민국 상위 랭커들 유수석 선수, 최건식 선수, 그리고 오리유 이창주 선수 등등이 그 펌프이더 더블 X 마스터들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콩라인이야. 마스터가 난이도 28, 최소 한기 이상은 깬 사람들이거든. 1949라든지 패러독스라든지 준중 하나는 깬 사람들이야. 근데 물론 이 선수들은 선배예요. 거의 나랑 동시대의 선수들이야. 윈드포스 최건식 씨의 명언이 있지. 펌프는 감각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선수는요, 그
한 레벨 난이도 한 21, 23짜리 이런 스텝들을 아예 외워요. 그래서 난이도 23짜리를 눈을 두 건으로 가리고 그걸 외워서 깨. 거의 S 근접하게 깨. 눈을 가리고. 진짜 실제로 이 사람은 스텝 제작자도 꽤 오랫동안 했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 유수석 선수는 2011년에 군대 가기 전에 세계대회 챔피언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콩라인이야. 그래서 감각좌. 별명이 감각좌예요. 감각 선생. 근데 이 유순석 선수는 세계대회를 1등 했는데도 콩라인 된 이유가 있어요. 다음 장에 나오는 사람 때문에 콩라인이 돼요, 이 선수들은. 분명 이 선수들은 그막 펌프 그 동호회 팀들이 있거든요. 그냥 동호회처럼 팀으로 활동하는 그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동호회들이 주최하는 대회에서들은 다들 우승을 해본 사람들이야. 근데 이 선수 때문에 콩라인이 됐어요. 삐뺨즈. 혹시 삐뺨즈라고 닉네임을 들어본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본명 윤상현 남자 선수고요. 윤상현 98년생. 스텝 제작자이기도 하고요. 펌프를 5살에 시작했어, 이 사람은. 진주 출신이거든요. 진주 출신인데, 그때는 진짜 동네에 오락실에 펌프가 많았을 때야. 5살에 형을 따라갔다가 5살에 펌프를 시작했더니 한 9살인가 10살인가에 난이도 20짜리를 깨. 그러더니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세계 최초로 27짜리를, 중학교 땐가? 그때 진공청소기 더블 27을 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세계 최초로 150 더블 27을 깨요. 그 더블 27 제작자가 이 윈드포스야. 고딩 때 세계 최초로 그 기록을 깨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선수는 대회 나오면 우승이야. 그래서 2016년에요, 그 KPF 안다미로에서 주최한 그 펌프이더 국가대표 선발전을 우승해요. 당연히 1등을 하지. 물론 부산 예선에서 3등을 했어요. 이유가 준결승전에서 딱 미스 한개 나와서 졌어. 남자부는 그런 세계예요. 남자부는 예선전에서 미스 한 개만 나와도 예선을 통과를 못해. 상대평가에서 밀려요. 등수안을 못 들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 2016년 KPF에서 부산 예선 1등을 RSS 유수석 선수가 했거든요. 근데 2016년 서울 본선에서 예선을 했는데 유수석 선수가 미스가 나왔어요. 9등을 했어요, 예선 성적. 근데 9등을 하는 바람에 1라운드에서 떨어졌어. 디펜딩 챔피언이. 그런 세계야, 남자분은. 그러니까 리듬 게임계의 양궁이라 보면 돼요. 세계대회 수준보다 국내대회 수준이 더 빡세. 그래서 2016년에 국내대회로 우승을 해요. 그래서 고3 때 인도네시아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을 했는데 3등을 했어. 준결승전에서 본인의 취약곡 이게 나오는 바람에 졌어요. 그래서 3위 결정전에서 이겨서 3등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락다우스 스텝을 제작한 사람이 EXC라는 스텝 제작자가 있거든요. 강현진 씨.
그 사람도 원래 한때 랭커였는데 이 사람 때문에 우승 못했다고 지금도 여전히 까고 있어. 서로 만나면 서로 까더라. 술자리에서 주구장창 술 마시면서. 근데 문제는 이때 이후로 WPF가 안 열려. 그리고 이거 빅 원은요, 이거는 남미에서 하는 대회예요. 그래서 핏밴즈 씨랑 원래는 유수석 씨가 초청을 받았는데 유수석 씨가 직장 사정 때문에 못 가가지고 최곤식 씨가 대신 갔거든요. 근데 이 윤상윤 선수가 여기서 준우승을 해요. 그 결승전에서 좀 다리에 쥐나가지고 그래서 준우승했어요. 자, 그래서 또 밈이 생겼어. 그요 선수의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2등도 잘한 거야. 세계 2등. 그래서 또 갔다 오고 나서 몇주 뒤에 한글날에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그 동호회 주최 대회가 있었거든요. PPF라고. 당연히 거기선 1등을 했어.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뒤풀이를 가잖아요. 나도 그때 뒤풀이 갔거든. 2차까지 갔거든요. 술자리에서 그 건배구로 하는 말이 자프라나 세계 1등. 그리고 건배를 했어요. 쩝쩝.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서 이 선수는요, 한 지난밤인가? 지난밤에도요, 2월 22일 밤에 콩콩절 기념으로 방송을 켜더라. 뭐, 그랬단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역사 속에서 정말 뭐 역사적으로 꽤 알려진 콩라인이랑 그리고 내가 또 자체적으로 찾아낸 콩라인들까지 정말 세밀하게 알아냈는데 생각보다 이게 분량이 꽤 많네. 나는 저렇게까지 분량이 많을 줄 몰랐는데. PPT가 66쪽이고요. 네. 그래서 무려 그 66쪽짜리 분량을 드디어 끝냈어요. 아휴.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2등이 있으니까 1등이 있는 거고. 그리고 1등 한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2등 한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윤아 씨가 오래 가는 건 2등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말을 되게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래 가는 건 2등이라는 거를 진짜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황영조 선수처럼 1등 했다가 자만에 빠져서 본인 관리에 실패해서 커리어가 오히려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또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그 요한 산타나라고 있어요. 2014년이랑 2016년에 아메리칸 리그에서 만장일치로 사이영상을 받았던 투수인데 근데 이제 그 선수가 그렇게 상 받고 잘 임팩트 있는 투수가 될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미네소타 트윈스 감독인 논 가드나이어가 철저하게 선발 투수들의 투구수로 관리를 해줬거든요. 한 119를 넘어가는 선이면 아무리 페이스가 좋아도 가차 없이 내렸어요. 뭐 노이트 노런 이런 거 도전 못하게 했어요. 몸 망가지는 것보단 낫다고. 그랬던 산타나가 나중에 뉴욕 매츠로 이적을 했어요. 근데 매츠에선 그렇게 투구수로 관리해주는 감독이 없었어. 나중에 이제 요한 산타나가 이제 어깨가 탈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재기를 한번 해가지고 노히터 게임을 한번 하거든요. 근데 그 노히터 게임 기록을 보면요. 볼넷이 무려 8개예요. 볼넷이 8개고 투구수가 134구요. 근데 냅뒀어.
노이터 기록이라고 냅뒀어요. 그날 너무 많은 것을 불태운 산타나는 그 이후로 다시는 재개하지 못했어요. 진짜 관리 못한 케이스야. 물론 이제 산타나가 매츠 가기 전에 그런 적은 있었어요. 진짜 완봉승을 어쩌다 한번 한 케이스인데 그때 미네소타 그 지역 해설위원이 산타나가 완봉승을 하면 내가 머리를 밀겠다는 공약이 있었어. 그랬더니 산타나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자기가 선발이었거든. 8회까지 삼진을 하나도 안 잡고, 왜냐면 삼진을 잡으려면 포수 밑으로 스트라이크 3개를 꾸겨 넣어야 되잖아. 근데 그 동시대에 활약했던 마스터 그레그 매덕스의 가치관, 적은 공으로 타자를 빨리 잡아내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실제로 그레그 매덕스는 경기당 투구 수가 꽤 적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롱런했어 실제로. 그리고 명예의 전당도 갔고. 대신에 이제 매덕스는 좀 임팩트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산타나가 포스트 시즌에서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때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트로이카 중에 그레그 매덕스, 탐 글레빈, 존 스몰츠가 있었는데 존 스몰츠가 포스트 시즌에서는 에이스였어. 물론 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전설의 트로이카 3명은 셋 다 명예의 전당을 갔고요. 셋 다 꽤 롱런했지, 스몰츠 빼고는. 근데 스몰츠는 중간에 이제 토미존 서저리로 팔꿈치가 망가졌었어. 그렇고 그리고 또 망가진 케이스가 또 몸이 망가진 케이스 또 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난다. 순간 찔끔 나왔다 사라진 케이스. 그러니까 임팩트만 강했다가 진짜 슉 사라진 투수들 있어요.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굉장히 막 그 파이어볼러로 이름을 날리는 투수였는데 계속 워싱턴 내셔널스가 드래프트 1픽으로 뽑았었는데 그 메이저리그를 너무 빨리 올렸다가 후반기에 올렸어? 몇 경기 던지다가 그냥 던지다가 팔꿈치가 뚝 망가져가지고 토미존 서저리. 그리고 몇 년 뒤에 진짜 애지중지해서 겨우 복귀를 시켰어. 복귀 시즌에 이닝 제한한다고 포스트 시즌도 안 내보냈다가 근데 그때 내셔널스 우승 못해서 욕먹었거든. 그리고 그해의 우승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했어.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스트라스버그가 이제 에스트로스랑 FA 재계약을 해요. 그리고 그 2019년에 스트라스버그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끝내 시켜줘요. 그때 내셔널스 우승 끝내 시켜줘. 와일드카드 1위로 올라가서 근데 그때 어떻게 우승했냐면 사실 내셔널스가 그 불펜이 썩 좋진 않았어요. 특히 왼손 불펜이 없었어. 그래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맥스 시어저랑 스트라스버그랑 원 플러스 원을 썼고 그래서 겨우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왼손 선발 투수였던 패트릭 코빈이 불펜 알바를 뛰기 시작했어요. 그 유현진이랑 맞대결 때 불펜 알바로 나왔다가 된통 깨졌지. 물론 그때 디비전 시리즈 5차전 때 그때 컷쇼가 불펜으로 등판했다가 승리를 날려버렸어요, 다저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저스는 끝내 유현진 선수를 그날 안 썼거든. 안 쓴 이유는 있어요. 올라가게 될 경우 1차전은 유현진 선수가 나와 준비해야 됐어. 그래서 안 쓴 거야. 그랬었고
그 다음에 챔피언십 가서는 그래서 패트릭 코빈이 원래 3선발이었는데 4차전만 나오고 나머지 경기에서 불펜 알바를 뛰어요. 그리고 월드 시리즈에서도 똑같이에요. 근데 월드 시리즈 1차전 셔저가 이기고 2차전 스트라스버그가 이겼다? 원래는 셔저가 5차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경미한 부상이 있어서 7차전으로 미뤄지고 그리고 5차전에 내셔널스가 쳐요. 3패 상황이야. 지면 끝나. 근데 스트라스버그가 6차전에 자기 혼자서 하드 캐리해서 이겨요. 물론 이제 7차전에 내셔널스가 이기지. 그래서 스트라스버그가 2019년에 월드시리즈 MVP가 돼요. 본인이 우승시킨 거야, 그리고. 셔즈랑 스트라스버그랑 둘이 우승시키고 자기도 MVP 먹고 그리고 스트라스버그는 다시 망가졌어요. 그 팀의 우승을 위해 어깨를 바쳤지. 그런 케이스지. 진짜 그 진짜 스포츠에서도 임팩트 뛰어난 선수들이 정말 불의의 부상으로 롱런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겨요. 진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사라진 선수도 꽤 많아요. 그 예전에 정영일 선수였나? 아직도 현역일 텐데 그 정영일 선수가 원래 광주 출신인데 에인저스를 계약을 하죠. 에인저스 계약을 해서 가. 근데 문제는 그 광주 시절에 그 고등학교 때요. 그 고교 대회 때 그때 엄청 혹사시켰잖아요. 막 한 경기에서 연장까지 막 200몇 구로 막 던지고 막 완투패하고 막 그랬을 시대인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혹사하고 가가지고 공을 못 던지는 거야. 에인저스 가자마자 그 토미존 서저리하고 몇 년 허비를 해요. 그때 입단 동기가 행크 콩거예요. 그 롯데 자이언츠 배터리 코치였던 행크 콩거. 그 행크 콩거가 정영일 선수 입단 동기인데 그 행크 콩거는 메이저리그까지 갔었어요. 근데 정영일 선수는 결국 메이저리그 못 가고 방출됐다가 그래서 고향 원더스를 가. 근데 퓨처스리그 교류전을 뛸 수가 없어. 그 2년 유예 규정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고향 원더스도 나오고 2년을 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SK 와이버스 드래프트 지명 받고 군대를 가요. 그리고 나중에 또 불펜으로 팀 우승에 힘을 보태기는 해요. 좀 안쓰러운 케이스지. 정영희 선수 선발로 잘 클 수 있었는데. 참 이게 유명한 투수들 중에 근데 이제 그런 논란들 터지고 나서 그 이후로 좀 그나마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고등학교 때 토미존 서저리를 해서 고3 때 다른 동기 선수들에 비해서 좀 그 몸을 많이 쉬었어요. 물론 드래프트 순위는 낮게 받았지만 2006년에 류현진 선수는 그래서 신인상이랑 MVP를 동시에 딸 수 있었죠. 물론 이제 중간에 좀 그 류현진 선수는 그래도 하나에서 나름 관리를 받은 케이스야. 근데 이제 다저스 가서 좀 문제 그동안 혹사했던 게 누적이 된 거야. 좀 어깨 문제가 좀 그때부터 있었대요. 계속 다저스에서 그 옵션을 넣은 거야. 그 보호수단으로. 그 옵션을 넣었는데 결국 3년차 때 어깨 수술하면서 옵트아웃은 못하게 됐지. 결국 이제 류현진 선수가 나중에 복귀해서 건강하면 나 잘할 수 있다. ERA 타이틀 1위로 보여줬지만 다저스는 재계약을 안 했죠.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갔어.
근데 이제 다저스에서 그 정말 편하게 맞춰놨던 스타일이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안 먹히니까. 아메리칸 리그 동부 지구에서는 안 먹히니까. 그리고 일단은 수비수들 급이 다르니까. 다저스에서는 수비수들 도움을 잘 받았는데. 그래서 한화 시절에 본인이 캐리하던 모습이 다시 나오는 거야. 수비수를 믿으면 안 돼. 내가 잡아야지. 하다가 이현진 선수 작년에 또 토미존 서재를 받았죠. 올해 후반기에 복귀하는데 올해가 블루제이스 계약 마지막 해더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순간 1등 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2등 하는 게 어쩌면 더 편한 노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나 오늘 이거 방송 시작할 때 약 먹고 시작한다는 거 깜빡했는데 여태 안 먹었네. 네, 그러면 오늘 이거 마무리했으니까 오늘 그냥 한 영상으로 꽤 길게 갔는데 진짜 오래 가는 건 2등이다. 사실 이거는 그 인터넷 아니 곧 끝낼 거예요. 인터넷 방송계에서도 되게 그런 예가 많아요. 그 아프리카 TV BJ 대상 받고 사라진 경우도 있어. 그러긴 한데, 아니면 한순간 대상까지 절정에 올랐다가 좀이 뭐냐 행실 문제로 나락으로 간 케이스도 있고 그 케이스들 꽤 많이 봤죠. 근데 진짜 관리 잘하는 분들은 오래 가더라. 그 방송하는 분들 중에서도. 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한때 막 나보다 잘 떴었던 사람들이 막그 그만두고 그러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워. 특히 요 코시국 때좀 그런 거를 못 버틴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뭐 그래요. 나는 어떻게든 뭐 코시국에 질기게 살아남았으니까 물론. 나도 건강하게 살아남은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가 약봉지가 있지만 여기 자막도 있죠. 투병 중인데 이게 좀 뭐냐 생활 패턴 이런 것도 꾸준히 똑같은 시간대 일정한 시간대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러긴 해요. 그래서 보통 이거 컨텐츠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이게 몸이 아픈 거니까 이게 좀 지장을 많이 받더라고. 걔도 가늘고 길게 뭐 죽을 때까지 뭔가는 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